됐나? 시작한 건가? 아, 뮤트. 아, 오케이. 시작한 거죠. 오케이. 아, 반갑습니다. 아우, 아우 숙취야. 아우, 오랜만에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숙취가 가시질 않네요. 숙취가 가시질 않아요. 화면을 돌리면은 기본캠, 기본캠으로 이동. 기본캠, 그죠? 어, 됐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침착맨 없는 침착맨 방송. 네. 일일 DJ 김풍입니다. 아, 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예. 어제 그 이창호님이랑 곽범님 빵송국 피식대 아가시나요? 예, 그 매드몬스터랑 되게 유사하게 닮으신 두 분이죠. 예. 두 분하고 같이 술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한잔 하자고 얘기를 했다가 질질 끌다가는 진짜 술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어제 좀 날 잡고 술 한잔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술을 먹어가지고 이제는 술 잘 안 받나봐. 아, 침착맨은 이제 1시에 보통 방송을 하잖아요. 예. 저는 약간 좀 일찍 시작합니다. 뭐 성격이죠.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부지런한 게 뭐 성격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왔는데 뭐 놀면 뭐해, 그죠? 아, 그래서 아 진짜 어디 보자. 아니 어제 그 이창호랑 각범님이랑 같이 이제 술 밖에서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제 작업실 가가지고 한잔 더 하려고 이제 편의점을 갔는데, 와 이제 편의점의 진열 상태가 너무 말이 안 돼. 이거 솔직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편의점 진열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솔직히 잠깐만, 이게 말이 되나? 잠깐만. 진짜 깜짝 놀라요. 이게 편의점에서 이거 약간 좀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이게 병적입니다. 야, 이 진열 상태를 보세요. 보이시나? 진열 상태가 미쳤어. 진열 상태가 이거 미친 것 같아. 약간 좀 누가 와 각을 미친 각을 세워가지고 진열을 해놓으신 거예요. 진짜 빈틈이 없이. 와, 내 진짜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 어떻게 이러지? 와, 진짜 내가 뭘 사는 게 겁이 나. 아, 내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흐르트려도 되나? 와, 진짜 내가 이제 뭘 집으려고 해도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 진열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 그리고 전부 다 딱 정면, 전부 정면으로. 와, 전부 정면이잖아. 이거 봐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아무튼 대단합니다. 아, 저희 작업실 편의점입니다. 네. 아, 자랑스럽네요. 내가 왜 이게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저희 작업실 편의점 이 정도다. 아, 아니, 사장님, 제가 봤을 때 혼자 운영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뭐, 알바생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계속 로테이션 하시는데도, 이렇게 5화열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날에도 새로 누가 들어와서 이 상태를 봤다라고 하면은, 지원을 하러 와도, 아, 이걸 보고서는 판단할 것 같아. 아, 그래서 내가 할수 있을까, 없을까. 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도의 오와 열을 맞추는 곳에서 내가 일을 할수 있을까? 아,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오와 열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은 곳이야. 예. 그래서 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침착맨이 이제 여행을 떠났죠? 아,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어디를 갔나? 아, 즐겁겠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지금 떠나가지고. 아, 부러워. 아, 또 여행 가고 싶다. 아.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뭐, 카페에 미리 공지는 해놔서 그, 오늘은 사실 방송이 없는 날입니다. 예, 원래 없는 날인데. 야, 이렇게 비워선 안 된다. 예, 비우는 거는 이건 어떤 침투부 이 구독자분들에 대한 배신이다. 제가 솔선수범하여 일일 DJ를 맡겠다. 침착맨이 저한테 시킨 거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자리를 대신해서 임시직으로 앉아가지고 일종의 그 섭정이죠. 예. 제가 지금 섭정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 직무대행, 예. 약간 뭐 부총리 뭐 이런 거죠. 일종의. 예. 전무니까, 예, 저는 전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사장님이 비워서 전무님이 전무가 대신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이제 여러분들이 제 방송 제가 이제 오늘 그래서 혼자서 뭐 하기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일단은 오늘 크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 제가 진짜 한 번도 이 스트리밍 방송에서 선보이지 않았던 제 필살기, 초필살기 중에 하나죠. 예, 쿡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보고 싶어 했고, 그 모두가 원했던 쿡방, 실시간 쿡방 한번 갑니다. 예, 하나 가는데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진짜 리얼로 제가 진짜 평소에 아, 나 그냥 자주 해먹는 것 중에 하나. 예, 뭐, 이런 거. 예.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저렇게 간단하게 해먹을 수가 있다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약간 좀 지금 술을 또 어제 많이 마셔가지고, 약간 그 숙취 좀 해소도 할수 있을 만한 거. 예, 그거 하나고. 그럼 이제 만들고, 태환 씨랑 같이. 아, 태환 씨란다. 이수자님. 예. 이수자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하나 갖도록 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미리 이제 카페에서 공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민 사연, 네, 고민 사연 받아서 그거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썰을 푸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쿡방은 좀뭐 눈여기가 좀 있으니까 예, 좀 보시고 이따가 고민 사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지 않아도 들으면서도 할수 있게 라디오처럼 졸면서 자다가 이렇게 틀어놓을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잔잔하게 말이죠. 네, 오늘 알차게 두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 뭐 이게 뒀다 보면 잘 수도 있잖아. 졸릴 수도 있고 그죠? 내가 그래. 내가 침투부 듣다가 잘 때가 많아. 그래서 지금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GTA. 아, 사실 요즘에 뭐 GTA가
아, 사실 언제적 GTA야? 걔 갑자기 지금 뭐그 심창민이 이제 GTA 5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요즘에 재붐업? 우리끼리 재붐업? 그타가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옛날에 했어가지고 한참 할 때는 좀 한참 재밌게 하다가 솔직히 제대로 끝까지도 못했는데 약간 그좀 식었어. 예, 그래가지고 또 이거 하다 보면은 언제까지 해? 그잖아요. 오늘은 제가 사실 게임을 할수 있는 세팅 컨디션이 안돼 있어가지고 모르겠다. 봐가지고서는 또 기분 내키면은 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게 제가 뭐 이렇게 알잖아요. INTP, 피성향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습니다. 예, 크게 계획 두 개였으면은 정말 많이 한 거야. 예, 인간적으로. 그죠? 아무튼 아 그리고 어디 보자. 아마 이제 제가 일단 얘기는 해놨는데 9월 말에 30일이죠? 그때 아마 이제 궤도님 나오시잖아요. 그때 제가 일단은 구두로는 얘기했습니다. 그날 저도 참석을 하는 걸로. 아 왜냐면은 궤도님하고는 사실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이제 서로 인스타 마팔로서 새우 댓글을 이렇게 제 포스팅마다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궤도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서 인스타 댓글도 다세요. 저는 인스타 남의 것도 잘못 보거든요. 그냥 제거 그냥 포스팅만 거의 뭐 거의 좀 의무적으로 좀 올릴 때가 많은데 약간 뭐지? 궤도님이 한 분인 거 맞죠? 혹시 양자 역할로 이렇게 두 분이 갈라져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바쁘신 분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종횡무진하며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아무튼 좀 신기한 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유사과학자로서 아 과학자는 좀 그렇다 유사과학 애호가로서 궤도님이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애호도 해봤어. 약간 콘텐츠로 예능 콘텐츠로 궤도님을 묶어놓고 입을 뭐 말을 못하게 닫아놓는 거야. 아니면 입은 뭐 해놔. 그 옆에서 진짜 찐텐으로 제가 저의 유사과학설을 계속 푸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나? 입을 여는 순간 그럼 그때 탈락이야. 근데 이제 계속 쌓아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뭐 예를 들면은 뭐뭐한 시간당 뭐 아니 뭐한뭐 10분당 1,000원씩 해가지고 얼마까지 벌수 있나 이런 거아 이런 컨텐츠 어떻습니까? 아 내가 생각해 너무 괜찮은 컨텐츠 아니야? 아 옆에서 말을 언제까지 참을 수 있나? 저 헛소리를 어디까지 들을 수 있나? 아 요런 거 한번 좀 제가 좀 생각 중입니다. 예. 자, 아무튼 그런 것도 뭐 생각하고 일단은 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궤도님 만나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날 아마 주제가 연애의 과학인가? 그렇잖아요. 또또이뭐 일부러 궤도님이 저한테 맞췄더라고요. 같이 하는 걸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못 나왔잖아요.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많이 못 나오다가 물론 이제 침착맨도 바쁘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좀 자주 나오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하고 계속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내 방송은 못 하겠어. 내 저도 제그 채널이 있거든요. 트위치에도 제게 있습니다. 근데 아내거못 하겠어. 여기 나오니까 편하네. 아 편해 여기 뭐다 있잖아요 이미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저희 여기 슬쩍 묻어가는 거지 말년이가 해놓은 거지 숟가락 하나 얹겠습니다 예. 침착맨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제가 숟가락 하나 얹으면 어차피 남기잖아 침착맨 혼자 다못 먹어요 제가 숟가락 하나 좀 얹겠습니다 예. 좋잖아 남기는 거 없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침착맨도 요즘 여러분들도 이제 쫙 눈치 채셨겠지만 좀 너무 힘들어요. 그 친구가 스트레스도 많고 스트레스가 없는 척하는데 스트레스를 되게
되게 스트레스 약한 스타일, 그죠? 예, 유리 멘탈 아니고 뭐야? 약간 좀 뭐 하여튼 유리돼? 유리 전두엽?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아 전두엽에 약간 손상이 딸려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민하죠. 예민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유리야. 모든 게 유리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장수할 수 없다. 예, 침투부가 장수로 가기 위해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침투부는 침착맨은 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자. 예. 계속 알을 메추리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좀 작으면 어때? 연어알이면 어때? 예, 황금알이잖아, 그래도. 예, 계속 나를 낳게 하자. 그러려면은 약간은 좀 방송을 약간 제 생각에는 그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약간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조금 이제 침착맨이 외부 활동도 좀 편하게 하면서 좀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좀 어떨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오토로 돌리는 느낌, 그죠? 그렇게 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해가지고 침착맨한테 좀 오늘 요 방송으로 잘 됐다. 때마침 오늘 그 해외여행을 또 가고 일주일 동안 자리를 거의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가 한번 쓱 한번 가서 한번 간을 보겠다. 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너 혼자 해라 하고 괜찮다. 요거 느낌이 나쁘지 않다 라고 하면은 슬쩍 숟가락 저도 한번 얹는 걸로. 예, 그죠? 예.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예. 간제비풍이라니. 간제비. 하여튼 살짝 간을 좀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다가오죠. 예. 쿡방. 예, 쿡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쿡방은 예고했던 대로 제가 늘 평소에 해먹는 진짜 제가 면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차가운 면, 냉면. 자, 이게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게 엔젤 파스타인데 파스타 면인데 파스타 면 중에서 제일 간 파스타가 있어요. 면이 약간 소면 같은 거야. 파스타인데 소면 파스타라고 보면 돼. 굵기를 제가 보여드릴게. 이거야? 뜯는다. 면 하나가 파스타 면 굵기가 한 요만해. 이렇게 되게 간다. 아니, 이걸로선 뭐 비교가 안 되겠구나. 하여튼 소면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3분이면은 이거. 얘가 이제 그 3분 동안 이거, 3분이면. 내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 뭐야? 아무튼, 3분이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빨리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 근데 요리 방법이 쉽진 않아요. 난이도는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잘못하면은 금방 익으니까 금방 퍼져요. 먹다 보면은 내가 이게 무슨 국수를 먹는 건지 스파게티를 먹는 건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스파게티 자체 갖고 있는 요 뭐랄까 소가의 심 느낌 약간 그거를 하려면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에서 뭐 이탈리아나 뭐 어떤 이제 외국에서 이제 요거를 선택해서 먹을 때는 좀 빨리 먹거나 뭐 약간 좀 차가운 면으로 많이 쓰는데 제일 궁합이 좋은 게 뭐다? 냉면 면으로 쓴다. 아 이거 냉면 면으로 쓰면 기가 막혀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외국에서 냉면 안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 냉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요. 여기 냉면 육수야. 아, 이게 팔아. 보세요. 냉면을, 1kg에 생수 7kg를 넣어. 1대7 비율로. 네, 자, 이렇게. 섞으면 냉면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요렇게. 기가 막혀. 이거 그냥 물에 넣으면 돼. 없어요. 여러분, 업소에 냉면, 이거 진짜 개강추. 이걸로 집에서 냉면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냉면 전문가 됩니다. 뭐, 집에서 냉면 육수 막 이렇게 팔잖아. 이렇게, 뭐야, 이렇게 좀 봉지로 된 거. 그런 것도 뭐 마트 가면 팔잖아요. 근데 그거 무겁잖아요. 그거 그리고 뭐 봉지에 뭐, 갖고 와가지고 뭐 언제까지 먹어야 되고 또 액체니까. 근데 이거는, 농축액이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한 1년 내내 먹어요. 예, 거의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 이거. 사실 저는 이거 뭐늘 애용하는 거라서. 이거 집에서 먹던 거 갖고 왔어요. 예. 먹던 거 그냥 갖고 왔어. 예. 그리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먹는데, 이제 여기에 고기 같이, 고기를 같이 먹겠습니다. 구워가지고. 여기 밑에 이 근처에 이제 마트를 오는 길에 들렀어요. 들렀더니, 야, 이거 아저씨께서 운 좋으시다고. 야, 오늘 내가 첫 손님이라고. 운 좋으시다고 어제 진열해 놓은, 한우인데, 아, 지금 치맛살, 업진살, 살치살. 요세 덩어리인데, 요거 세개 해가지고 4만원에 가져가시라고. 야, 이거 어떻게 참아? 사실 저 그냥 대패 삼겹살 하나 구워가지고 같이 먹을 생각이었는데, 아저씨께서 이거 세 개, 이거 4만원이면 이게 개땡큐지. 하나당 얼마야? 24,000원. 22,000원. 23,000원. 세개 해서 한 7만원 돼. 이거 4만원에 갖고 가래. 이거 어떻게 참아? 그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아. 아니, 연예인, 내가 누군지를 모르세요. 네. 전혀 모르세요. 마스크 끼고, 뭐 안경 벗잖아요? 아무도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되게 운 좋은 손님, 오늘. 첫 번째로 가서 운 좋은 손님이 돼서 요거 득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저희 태환 씨랑 같이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냉면 딱 만들어가지고. 아, 진짜 좋습니다. 야,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방송 그 제목을 바꿔야겠네? 국방을, 요리 제목을 뭐가 좋을까? 파스타 냉면, 한우 파스타 냉면. 아, 좋다. 한우 파스타 냉면 가겠습니다. 네. 저기, 제목 바꿔주세요. 바뀌어져 있나? 내가 볼 수가 없어.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 이수저님, 최고예요, 최고예요. 이 얼마나 좋아? 아, 난 진짜 여기 숟가락 얹기 너무 좋다. 와서 이렇게 그냥 떠들기만 하면 되잖아. 아, 자, 그래서 아, 이게 살짝 뒤를 돌려야겠구나. 내 시스템은 살짝 내가 배워놨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 조정까지 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자 먼저 면부터 삶읍시다. 예. 면을 삶고 아 맞다. 혹시 거기 안에 뜨거운 물 미리 좀 해놓을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이제 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면이나 이제 파스타 면 같은 거를 집에서 삶을 때 이렇게 푹 파인 냄비에다가 삶는 것보다 이렇게 프라이팬으로 삶는 게 훨씬 좋아. 제가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드릴게. 키친타월. 이따. 진짜 오늘 개꿀팁 여러분들 운이 좋은 줄 아세요? 네? 이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개꿀팁. 물이 빨리 끓는 게 아니라 면이 다 들어가죠. 네, 일자로. 그러니까 면이 보통 이제 스서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가 뭐 슥슥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면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죠. 한 번에.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면이 빨리 익지. 잘 익고 일자로 그런 게 이제 또 하나의 또 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집에서 많이 해본 사람이 알아. 왜냐면은 셰프님들도 모르는 거 많을걸요. 왜냐면은 이런 후라이팬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런 화력으로 잘안 하시거든요. 셰프님들은 집에 가면 요리 잘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업장에서는 이런 데도 하니까 사실 상관이 없거든 크게 해도.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집에서 할 때는 이런 게또큰 팁이 될수 있다라는 거. 혹시 물 끓이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물만 좀 끓어지면은 그다음 하겠습니다. 근데 물은 참고로
좀 많이 끓으면 좋으니까 여기다 조금만 끓이고 있을게요. 그냥 물도 있죠? 예, 주세요. 몇 병. 자, 그러면은 면이, 자, 이거는 빨리 익기 때문에 면을 익자마자 바로 찬물에 투어야 돼. 어, 잠깐. 스톱. 서순. 면은 빨리 익으니까, 자, 하는 동안에 고명부터 만들게, 고명. 예. 고명은 오이. 자, 오이로 고명하겠습니다. 조금 뒤로 뺄까? 이 정도? 오케이. 이렇게 뒤로 뺄게. 오케이. 마우스로. 장갑. 이 여기구나. 아. 장갑을 끼고. 침착면은, 침착면이 약간 좀 그 처음에 국방에 섰을 때 논란이 좀 있었죠. 너무 좀 위생에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럴 수 있어. 나도 옛날에 진짜 욕 엄청 먹었습니다. 방송에서 예? 비위생적으로 보인다고. 난 장갑을 껴도 비위생적으로 보인다 그랬어 심지어. 예? 내가 뭐 요리를 잡고 있으면 비위생적으로 보인다 그랬어 그때는 진짜. 아니 억가가 아니라 그랬대니까. 아, 여러분들 제가 어느덧 이미지가 이제 아 요리도 좀 하는 사람으로 이게 좀 비춰져서 됐지 처음에는 쟤 뭐야? 저 만지는 거 봐. 저 이렇게 제대로 요리를 막 저렇게 지저분하게 만져 이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 오이를 써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그냥 뭐 어서 썰기 해가지고 어차피 뭐 우리끼리 먹는 거니까 대충 오이는 뭐 너무 얇게 썰 필요까지는 없고 왜냐면 어차피 좀 절일 거라 씹는 맛도 있어야 돼서 꼬다리는 먹어야지. 꼬다리는. 응? 내 끄트머리는 먹지 않습니다. 써. 여기는 써. 아 참. 태환 씨 오이 드세요? 아 딴 데 가셨구나. 오이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네, 오이 자체가. 오이 드세요. 오이. 좋습니다. 왜냐면 오이가 이게 그 뭐지? 유전적으로 오이를 오이가 안 맞는 사람이 있대. 오이의 그 오이를 쓴맛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이 나는 약간 처음에는 옛날에는 뭐지? 유난인가? 그랬거든요. 제가 잘 몰랐을 때. 근데 좀 알고 나니까 아 그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쓴맛을 느낀대 잘. 그런 사람들이 있대. 자, 고명은 오이로 갑니다. 자, 오이 절입니다. 소금. 좀 큰 접시에다가 좀 작아. 여기다 할게요.
보이나? 소금. 뭐 이 정도? 얼마나 짜 이거? 설탕. 뭐 이 정도 되겠지? 가물 아는 가물 집에서는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아 진짜 여기 이거 집게가 있는데 그런 걸 내가 나중에 사다 줘야겠다. 모르니까 고무줄로 하겠지? 알면은 고무줄로 하지 않겠죠. 왜냐면 고무줄을 만지면 또 이게 쓴맛이 나 손에서. 그래서 장갑을 또 바꿔야 돼. 어쩔 수 없어. 모르면 그럴 수 있지. 장갑을 바꾸겠습니다. 어, 예. 뜨거운 물 들어와 주세요. 잠시만요. 아, 이게 찬물이에요? 하던 10초 비율 같은 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요. 나는 그냥 감대로 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그때 또 자, 이렇게 해서 소금 설탕 10초 가지고 쪼물쪼물하면 절여져요. 그리고 오이에 수분이 나와서 금방 절여져. 오이는 한 10분이면 절어. 너무 쪼물쪼물 할 것도 없어. 살짝 이렇게만 묻혀놓으면 지가 싹 배. 끝났어. 이거 자 이제 면을 삶고 바로 식히고, 식히는 거는 채로 걸면 되니까 에다가 살짝 건질 때 물 버리고, 물은 저기다 버리고. 여기다 버려야겠다. 얼음물 해서 꽉 넣으면 될 것 같아. 냉면 육수 만들겠습니다. 자, 냉면 육수. 자, 냉면 육수 들어갑니다. 이게 500ml죠? 500이니까
여기에 요 냉면 육수를 1대 7 비율로 넣으면 돼. 아, 간단해. 진짜 최고야, 최고. 이거 진짜 적극 권장. 꼭 이 브랜드 아니어도 되거든요. 많아. 냉면 육수, 업소용 냉면 육수 치면은 되게 많아요. 나도 다른 걸 많이 안 접해봤어. 왜냐면은 하나 먹는데 이게 1kg인데 이거 한 1년 내내 먹거든. 여기다 물 부으면 끝나는 것. 끝. 간단하게. 간단하게 냉면 육수 완성. 아. 야, 냉면 육수 끝. 완성이다. 야, 냉면이다. 아, 진짜. 뭐, 집에서 무슨 냉면 육수를 만든다고, 뭐, 고기를 삶고, 뭐, 다시다를 넣고, 뭐, 막. 요즘에 심지어 뭐, 아, 막 편해졌다고, 무슨, 뭐, 냉면 다시다가 나왔더라고요. 아, 이거 세상 편해졌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이거랑 물만 부으면 끝나, 진짜. 이게 이제 업소의 비밀이다. 아, 여러분들, 예? 업소가, 왜 이렇게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아, 놀라셨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맛도 좋아. 살짝 간을 봐야겠구나. 숟가락이? 저희 숟가락들을 좀 주시게. 숟가락. 자, 이제 면 들어갑니다. 면 들어가고. 냉면 육수는 완성됐으니까. 아. 조금 싱거. 싱거울 때는 바로 투하. 여기에 얼음 몇 덩어리 넣어주면은 끝. 최고죠? 이게 여름이지. 맞다, 구찌 얼음이란다. 구찌 의자 팔렸다고. 이용진님이 사신다고 했다면서요. 두 장, 200만원. 내가 봤을 때는, 아, 진짜 가치 있는 분이, 가치를 아시는 분이 사가신 것 같아가지고,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면 넣겠습니다. 면은 두 사람이 먹을 거니까 넉넉하게. 이 정도면은 두 사람이 먹기에는, 내가 면을 많이 먹으니까 좀 더 넣어야지. 태현 씨 약간 꽃배기 살짝. 면 좋아요. 면 좋아요. 아, 좋습니다. 면 약간 꽃배기로 넉넉하게. 너무 많나? 항상 4인분 되는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다 들어가잖아 한 반에. 그러니까 이게 프라이팬이 면 삶기 훨씬 낫다니까. 집에서 끝까지 다 들어가잖아. 이런 게 이제 삶의 꿀팁. 이게 집에서 자취율이 많이 해본 사람밖에 몰라. 이런 거 카페에게. 자, 카페 집에서 한다고. 카페가 아니라, 어? 카페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오졌고요. 지렸고요. 아, 간이 그냥 한 방에 맞아, 한 방에. 자, 이제 면이 살짝 붙을 수 있거든. 근데 살짝만 틀어주면 돼.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끝났고, 이거는 같이 먹을 열무김치. 열무김치나 빨주마 제대로 먹어야지. 어! 구독권 감사합니다. 265090님 아, 감사합니다. 잘 익었네. 냄새가 벌써. 응? 아, 냄새 너무 좋다. 아, 이 침투부에서 이런 김치, 여기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김치 냄새가 나는 거 거의 최초가 아닐까. 아, 침투부가 김치를 안 좋아하잖아요. 아, 침착민이 김치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없을 때 이렇게 먹는다. 참고로 이제 이게 냉면으로 삶을 때는 얘를 3분보다 조금 더 삶아도 돼요. 왜냐면은 파스타는 또 이제 뭐 면을 이제 뭐 소스를 묻히면서 또 한 번 익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을 하는 건데, 얘는 바로 차가운 물에 바로 입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제 요 식감이 어떤 식감이냐, 평양냉면 식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얘도 면이 찰기가 막 있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메밀면 같은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약간 평냉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뭐 준비 다 끝났어요. 예. 간단하죠? 예. 아, 근데 국물이 너무 맛있어. 미쳤네. 어제 태워주고 간만 잠깐만 이렇게 해서 간을 살짝 보겠습니다. 어우. 아, 너무 좋다. 아, 아니 짜지 않아. 좀 짠가? 얼음을 더 넣으면 되지. 짜다 싶으면 얼음을 더 넣으면. 그리고 어차피 면이 들어가자. 면이 들어가니까. 네. 얼음은 금방 녹아. 이렇게. 네, 얼음 되지. 그리고 너무 짜다. 물 넣으면 돼. 물 섞으면 돼. 네, 물 섞으면 돼. 이게 막 짜면은 물 넣고, 싱거우면은 소금 넣고. 그러면 되지. 자, 이제 면이 얼추 익은 것 같습니다. 볼게요.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 그리고 이제 면 같은 경우는 한번 찬물에 한번 헹구게 되면은 결국 또 한번 응축을 해가지고 얘가 좀 단단해져. 그래서 좀 퍼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면을 바닥에서 할게요. 그래서 면을 이렇게.
놓고 지금 여기서 막 찬물로 헹구고 뭐하고 하시고 있는 어떤 그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음을 바로 넣어서 자, 얼음 마사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얼음과 같이 휘휘 돌려주면서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이러면은 좀 번거로움이 좀 사라지죠. 네, 이런 식으로 면도 찬물 한 번만 부을게요. 아니 좀 빨리 먹고 싶어서 네, 해도 되는데 네, 아 내가 못 참는 성격이죠. 성격이 급해. 아 벌써 좋아졌어. 딱 좋아. 딱 됐어, 딱 됐어. 그리고 이제 얼음이 많이 들어있잖아, 이 안에도. 냉면 육수가 또 차가워요. 여기 이제 넣습니다. 바로. 바로 투하하겠습니다. 빼고 바로 생각보다 양이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역시 2인분을 하면은 근데 이제 고기도 같이 먹고 할 거니까 됐습니다. 태원씨가 좀 너무 많이 줬나? 자 이 정도. 아 왜냐면은 먹고 또 먹으면 되잖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니 내가 더 먹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으면 또 냉기실 수 있잖아. 이게 안 맞으면 냉기실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면을 삶았고 얘는 빼겠습니다. 자 이제 요 팬에다 바로 이제 고기 굽습니다. 예, 원팬으로 가죠. 오늘 번거롭게 설거지거리 많이 만들지 말자고. 자 이제 절인 오이를 고명으로 이제 얹고 이미 미쳤는데 좀 완벽해 완벽해. 여기가 냉면집이지 뭐. 여기가 냉면집이다. 여기 약간 열무 살짝. 미쳤지? 미쳤지? 약간의 열무. 이제 냉면집이지 이게. 자 끝났습니다. 아. 자 이제 가운데로 놓고 고기랑 같이 구워서 먹으면 돼. 완성샷은 제대로 안 보여줬구나. 조이렇게 완성샷.
자, 어떻습니까? 자, 잘 보이나? 어,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식당 연... 뭐 연다. 뭐 가게를 뭐 차려라. 이런 얘기 금지예요. 네? 자, 자. 자, 저기 태현 씨 이제 같이 식사 좀 하실까요? 같이 고기 꺼 먹으면서 노란 얘기도 하고. 어? 그게 이게 방송이지. 이게 뭐 딴 게 방송인가? 아, 젓가락이 나무 젓가락으로 뒤집지 마. 아,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마이크랑 같이 해서. 자, 우리 시작은 업진쌀, 살치쌀, 치맛쌀 이렇게 있는데, 어, 시작은 살치로 가겠습니다. 왜? 기름이 많으니까. 네. 좋아하세요? 지금 어떤 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네. 이건 사실 잘 모른다라는 건데, 입맛을. 그쵸. 사실 구분을 잘 못하신다. 그죠? 살치, 어... 업진쌀, 치맛쌀. 못해요. 아, 아깝습니다. 예. 아까워요. 예. 고기가 아까워요.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오늘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아, 이제 나 몸, 나 이제 업진쌀 밖에 못 먹는 몸이 되었는 걸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어... 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건데. 이제 막, 응? 소고기는 좀 일찍 질려서. 어, 그래요? 소고기가 일찍 질린다? 네. 자, 일단은 한번 냉면 맛을 보세요. 어떤가? 이게, 자, 이게 과연, 아, 이 육수 국물이 웃음이 어떠세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떤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파는 것 같긴 한데. 파는 것 같죠?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이 면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제 고기는 제가 굽도록 하겠습니다. 채에서? 아, 잠시만요. 집게를 가져올게요. 아, 예, 예. 아니, 저기서 젓가락으로 돼요. 젓가락으로. 젓가락으로 해서 고기는, 소고기는 약간 좀 살짝 앞뒤로 살짝 익혀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먹는 거니까. 접시를 하나 그냥 가져오는 갖고 갈까요? 네, 네, 그래요. 접시를 한번. 미쳤다리 살치살. 자, 살치살 갑니다. 한우고요. 네. 한우. 이게 원뿌리야? 톱뿌리야? 못 봤어 제대로. 아, 톱뿌리야. 돌았어. 자, 와, 오늘 득템한 한우, 뚝불, 살치살 갑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보이시나? 나 머리 숙일게. 차, 이거 갑니다. 자, 아, 어,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뭐 즉석에서 굽기도 하고 한쪽에다 놓기도 하면 되니까 여기 한쪽에다가 살짝 놓죠 뭐. 얘네는 필요하면은 더 드시고, 이렇게. 나는 연민지 좋아하니까. 자. 아. 자, 고기 얹겠습니다. 아, 소금 살짝 할게요, 소금. 소금. 아, 이 돌소금이면 딱 더 좋을 텐데. 돌소금이 아니라 너무 가루소금이에요. 돌. 있어요? 약간 조금 좀 거친 소금 있어요, 이거보다? 어, 없죠. 네. 아, 괜찮아요. 너무 가루긴 한데. 가루면은, 어, 이제 너무 가루다 이거. 너무 가루면은 잘못하면 좀 짜지니까. 좋습니다. 자, 먼저 살치살 갑니다. 이게 쿡방이, 이게 쿡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아니, 솔직히 뭐 없는 자리에서 뭐 남 욕하는 거는 뭐 아닌 것 같지만, 솔직하게, 담백하게, 그동안 어떤 그 침착맨과 함께 했던 그 쿡방에 대해서 좀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채팅만 봐도 좀 반응이 다른 게, 보통은, 예. 약간, 윽이랑, 아. 윽거리거나, 아,
물음표랑 이런 게 많이 올라왔는데. 아, 물음표. 아, 오늘은 좀 느낌표 위주인가? 캬, 막 이런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소고기는 특히 살치살은 기름이 많아가지고 앞뒤로 살짝살짝만 익히면 돼요, 진짜. 그리고 나는 후라이팬에다 익히는 게 좋더라고. 이게 맛있습니다. 아, 지금 기름 아, 육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죠. 살짝 익혔습니다. 아, 기가 막. 자, 자, 기다려요, 그냥. 자, 냉면 편하게 먹으면서 제가 구워줄게요. 아. 자, 언제 뒤집느냐? 이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 여기 보면 약간 좀 여기 보면 이제 육즙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좀 이게 핏기가 올라와. 핏기가 좀 올라와서 약간 고인다 싶을 때 탁탁 뒤집으면 돼요, 이거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 소고기들은 비슷하게 하면 돼요. 약간 핏기 올라왔다? 그때 싹 뒤집니다. 오케이, 이거 너무 익힐 맛이 없으니까. 자,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맛있어. 맛있죠? 아, 이 맛에 먹는 거죠, 이 맛에. 아, 이거 살짝 보여드려야겠구나, 이렇게. 프라이팬 뒤집을게요. 굳이 뭐 안 보여드릴까. 열무가 진짜 딱 그거네요. 그죠? 포인트네. 열무를 간과하기 쉽단 말이죠. 네. 근데 열무가 무조건 들어가요. 냉면에는. 차라리 면이 없어도 돼. 너무 심한 뭐 농담이지만 뭐 면은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열무가 빠진다 냉면에. 아, 그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자, 다음은 업진쌀 갑니다. 아, 업진쌀 살살 녹는다. 업진쌀이 왜 살살 녹을까? 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업살록. 자, 업살록. 자, 업살록. 아, 이것도 풋불이에요. 아, 안 보이나? 아. 아, 이게 마트가 보여주면 될 건가? 괜찮아요. 괜찮아? 이미 다 알 거예요. 다. 네, 좋습니다. 자, 업진쌀 살살 녹여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게 살치살이었죠. 살치살, 이제 알겠어요? 아니, 아니, 이것만 먹어서 하죠.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살치살을 살짝 먹어보면은 입에서 그 살살 녹는 그 기름진 맛. 약간 그 참치로 치면 대뱃살. 아! 예스! 예스, 예스! 아, 이 소금이 살짝 들어가줘야 훨씬 이 감칠맛이 쫙 뿜어져 나오거든요? 자, 살치살 여기다 하고. 자, 다음 업진쌀 갑니다. 아, 삼치살 너무 기름져. 살치살. 아, 이렇게 업진쌀. 살치살은 진짜 약간 지금 뭐라고 하잖아, 좀 약간 그 느끼한 맛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못 먹어요, 살치살은 솔직히. 소고기가 원래 잘 좀 질리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소고기가 돼지고기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운 맛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양으로 봤었을 때는 저도 돼지고기는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소고기는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야. 돼지고기가 더 싸서. 안 질리면은. 그러니까. 아, 그러면 소가 남아나질 않을 텐데. 이 면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이게 확실히 파스타 면이. 이게 식감이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반 냉면 같은 경우는 이제 쫄깃쫄깃하고 이런 식감이면 좀 탱글탱글해. 어, 그래서 냉면은 원래 좀 질긴 경우가 많잖아요. 면 자체가. 요건 안 질기는. 질겨. 그렇다고 뭐 뚝뚝 끊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밀면 같은 느낌은 또 아니에요. 밀면처럼 밀면도 약간 좀 약간은 그 찰기가 좀 있잖아요. 찰기가 아예 없어. 큰 값이면은 이렇게 좀 해먹으면은 훨씬 더 이렇게 만족감 높은 것 같아요, 확실히. 고기는. 아, 아 태환 씨의 웃는 모습 처음 본다고. 아니, 그동안에, 솔직히 저도 그 태환 씨의 웃는 모습을 잘 처음 봅니다. 항상 이렇게 뭔가 심각한 표정들을 항상 많이 보다 보니까 나는 뭔가 태환 씨가 원래 그런 성격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웃을 줄 아는 분이네. 웃음이 있는 분이야. 이제 보니까. 아. 헛웃음. 아. 자, 엎진 사람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 네. 엎진 살. 아, 이 엎진 살이 살살 녹습니다. 이게 오마카세지. 어? 이게 오마이카세지 이게. 아, 좀 어때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제?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알겠습니다. 비싼 거 해먹여 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엎진살이 보면은 네. 식감이 좀 더 얘가 탱글탱글하게 그 육즙이 육즙이 나고 네. 씹다 보면은 씹을 때마다 그 소의 육향이 나요. 근데 살치살은 육향이 좀 부족해요. 좀 더 기름지긴 하지만 그걸 느끼면서 먹으면 더 훨씬 느낄 수 있어요. 아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아 나는 개인적으로 난 엎진살이야. 솔직히 살치살은 처음에는 좀 몇 좀 맛있지만 먹다 보면은 엎진살이야. 치맛살. 다음은 아, 치맛살 갑니다. 자, 치맛살. 아. 어우, 맛있다. 아, 엎진살 살살 먹는다, 진짜. 그죠? 살치살보단 이거죠. 아, 역시. 아, 이제 본인의 입맛을 알아가는, 태환 씨의 입맛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에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걷고는 있지만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거를 오늘 이제서야 아 내가 가는 길은 엎진살로 가는 길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소고기 먹으면은 가게에서 순서 있다고 먹는 거 아 맞아요. 순서가 있죠. 뭐 먹고 뭐 먹으면 맛이 없게 느껴진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약간 좀 모를 때는 이게 약간 윤난 떤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아니요 근데 진짜 맛없긴 해. 아 그렇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 등심을 나중에 먹나? 막 이런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맛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 네. 기름진 순서대로 먹어야 되니까. 네. 와인하고 좀 비슷해요. 와인도 비싼 거부터 먹어야 되고 뭐든지 약간 좀 기름진 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순서라. 그래서 진짜 나는 음식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같이 가야 되냐? 까탈스러운 부장님. 꼬장꼬장하신 투정 많이 하시는 그런 부장님들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분들과 식당을 가잖아요. 서비스도 잘 나옵니다. 그런 분들.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거는. 자 다음 치맛살 갑니다. 아, 치맛살도 사실상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친구예요. 이 치맛살도. 근데 이 셋이 있다 보니까 치맛살이 약간은 아 지금 사실 셋 다 별이야. 셋 다 별입니다.
별 달고 있어요. 별 달고 있는데 애들이 워낙 별이 한 두세 개 되거든요. 얘가 사실 별 하나다 보니까 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친구인데 기죽지 마.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 친맛살인데 숯불 친맛살이야. 어? 치맛살은 차이가 뭐예요? 치맛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육향이 강해요. 좀 더 육향이 강하고 약간 좀 기름기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덜해. 그래서 씹을 때마다 더 계속 그 고기 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업진살보다 좀 덜 느끼하고. 소금 다 뿌려놨어요. 방금 전에 여기 딱 뿌려가지고 여기다 뿌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타거든. 주변에서 퍼덕퍼덕 튀고. 그러니까 안에다가 살짝 미리, 그리고 소금 미리 뿌려놓지 마세요. 왜냐면 미리 뿌려놓으면은 고기에서 삼투압 때문에 육즙이 좀 빠져나와. 그래서 굽기 직전에 살짝 뿌리고 바로 굽는다. 이게 맞습니다. 뭐 맞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먹는 걸 제가 좋아합니다. 또 맞다고 했다가 또 지 말만 맞네 뭐 하네. 또 뭐 요즘에 MZ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자 그럼 치맛살 마지막 싹 가겠습니다. 고기는 소고기 너무 익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 겨자를 깜빡했어. 거의 다 먹었네요. 네. 아, 겨자 넣는 걸 깜빡했어. 아, 나 이런 마이 미스테이크. 아, 얘는 좀 더 질기네요. 면이야? 네. 아, 얘가. 네. 그러니까 좀 더 씹는 오래 씹어야 돼. 근데 씹을 때마다 계속 그 고기 맛이 나니까 이렇게 면에다가 쳐서 먹으라고. 아. 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요? 네. 아. 자, 치맛살. 아. 와, 치맛살은 또 이게 씹는 맛이 좋아가지고 지금 씹으면서 천천히. 고기가 지금 고기 많습니다. 지금 뒤에 사실은 저도 갖고 오긴 했어요. 우삼겹 이제 다 먹고 나서 조금 이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우삼겹도 먹으려고. 부족 할까요? 그래요? 일단 먹어보고. 우삼겹 너무 금방 익으니까. 왜냐면 나는 또 먹다가 끊기거나 아 좀 아쉽다 먹고 나서 아쉬워서 이나 익으면 이나 이런 거 못 봅니다 어디 가서. 네. 먹으면 끝까지 남기는 게 차라리. 남기는 거는 물론 안 됩니다. 지금 환경을 생각해야 되니까. 나는 안 남겨. 뱃속에 남겨. 그러면은 요거는 살짝 끓 빼겠습니다. 아. 아. 이게 쿡방이다. 이게 쿡방이야. 모두가 행복한 쿡방이 가능하다. 쿡방이라는 게 몰랐죠, 여러분.
누구 하나는 괴롭고 누구는 웃고 한 사람 이게 모두가 어떤 그런 느낌이었으라면은 이렇게 모두가 건강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국방이 있다라는 거. 냉라면. 냉라면 보셨어요? 아 봤죠 봤죠. 아 진짜 옆에서 만약 제 입을 이렇게 틀어막고 옆에서 보게 한다. 아 저는 한 3초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야 그거 아니지! 라고. 아 그것도 괜찮겠네. 셰프님 묶어놓고 옆에서 침착맨이 요리를 하는 거. 셰프님이 앉아서 과연 얼마가 참을 수 있나 요리를 할 때. 아 나 이거 괜찮은데? 이 콘텐츠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 뭐지? 혈압 올라가는 거 이거 측정하는 거잖아요. 아 측정하고 네. 심박수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탈락. 탈락. 옆에서 최고민수님 앉혀놓고 옆에서 주식 투자하고 있고. 아 너무 웃긴데 이거 생각만 해도. 아 제일 먼저 탈락하실 것 같다는데 요리하면. 나 요리하면 제일 먼저 탈락. 나는 참지 못하겠어. 조금 그래도 이제 구분이 좀 돼요 이제. 예. 저는 근데 제비추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먹었을 때. 아 제비추리 좋아하셨구나. 그러면 좀 약간 치맛살이 좀 이제 비슷한 약간 좀 식감이 있으니까. 아 맛있다. 업진 쌀도 살살 넣고. 아 라면 건데요. 이번 회차가 좀 재밌다고 주변에서 주변 지인들이 톡이 이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피플리님. 응? 피플리님 나온 것 같아요. 네 피플리님 나온 것 같아요. 피플리님이랑 그 일주어타님 나왔는데 셋이서 이렇게 조합이 잘 맞을 줄 몰랐어요. 그거 시즌3는 언제 끝나요 아직? 글쎄요. 그것도 한 사실 뭐 대충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시즌보다는 좀 길게 해요. 근데 언제 끝날지는 제작진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절 되면은 더 가고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아, 자기네들이 힘들면은 그만한데. 자기네들이 힘들면. 그것도 나름 근데 기업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CJ에서 하는 거고 사내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좀 잘 되니까 그 저희 PD님이 좀 입김이 세져가지고 저 힘든데요? 좀 쉴래요. 쉬나봐. 그래서 아 그렇게 또 이제 제가 되는 거 보니까 열려 있는 좀 유두리가 있는 곳이다. 시청자님은 뭐 해외 가셨어요. 해외. 촬영한다고. 지금 해외에 가서 요즘 오늘 너무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즐거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막상 가서. 아 막상 가서. 하긴 또 가면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촬영이니까. 뭘 해야 된다는 또 있으니까 압박감이. 해외여행 같은 데 좀 다녀봤어요?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본 가봤고 완전 어렸을 때 태국 갔었어요. 일본은 어디 갔었어요? 일본은 도쿄랑 오사카 갔었는데 둘 다 친구들이 거기 일하고 있어서 거의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간 거라. 아, 저 지인이 있으면 좋지. 네. 그래서 원래 도쿄를 갔는데 이제 죄다 다 한국으로 치면은 안양 같은 느낌의 지방? 도쿄에서? 네, 서울에 아 일본의 안양 같은 느낌. 약간 조금 위성 도시 같은 느낌? 네, 위성 도시 같은 느낌.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서 위성도시 경기도권 이러면은 좀 외국인이 많잖아요. 외국인이 하나도 없는 그냥 생 일본인만 사는 그런 데서 막 술 먹고 놀고 그런 데 가야지 진짜 뭔가 느낌이 맞아 맞아. 약간 근데 신기 나도 일본에 몇 번 갔었을 때 그런 느낌 받았어요. 오히려 약간 좀 위성도시에 그
우리 외국인 대부분 다 그냥 큰 도시 안에 있고. 그렇죠. 그렇더라고. 메이드 카페는 안 가봤어요. 아, 그 곽태부님이 네. 메이드 카페 갔다 와가지고. 아키하바라인가? 거기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오타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는데 어딘지 못 찾아서. 아, 아키하바라를. 그러니까 그런 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 그 앞에 무슨 엄청 큰 전자상가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네. 치면 용산 같은 그쵸,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만 보고 못 찾아서 그냥 아, 시간 아까워서 그냥 딴 데로 갔고. 못 찾아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네. 있기만 있으면 들어갔을 텐데. 좀 알아보기 힘들게 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못 찾겠어요, 그냥. 못 찾겠다. 네. 많이 찾았다는 거네요. 어쨌든 네. 가보려고. 궁금하긴 하니까. 궁금하니까 들어가 보려고. 아, 들어갔었으면은 또 다른 모습의 태환 씨를 볼 수 있었겠네요. 여기. 그런 류까지는 좋아하진 않아서 제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마다 뭐 좋아하는 취향이 다 각자 네. 있으니까. 뭐 체험해 보는 건 좋은데. 많이 지금 거기가 지금 없어졌다고 아키하바라가. 아 그래요? 약간 좀 나 그렇게 뭐 인터넷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일본 가봤던 데는 막 맥주 공장 이런데. 어? 맥주 공장이 어디? 아사히 뭐 이런 거요? 에비스. 에비스. 네. 맥주 공장 견학. 견학인데 거기서 이제 코인 같은 걸 사요. 아, 그 습관에서 네, 넣어서 뭐 맥주 먹었고. 하나씩 교환해서 먹고. 예전에 산토리 거기 도쿄 근처에 아니, 교토 근처에 있거든요. 그 산토리 위스키 공장이 야마자키. 아, 야마자키. 위스키인데 야마자키라고 있어요. 그 산토리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아, 히미지키 그치. 그러니까 근데 제일 비싸요. 비싸다고. 옛날에 이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이제 유행을 탄 거예요.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산토리니도 한동안 그 물량이 아예 없다고 위스키가. 그래가지고 하이볼 우리나라에서 못 팔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없다고. 근데 사실 뭐 다른 위스키는 상관없는데 그게 근데 거기가 이제 일본에서 거의 최초로 위스키를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내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 최초의 어떤 위스키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거기 그 산토리 만든 그 거기 회장님이 영국을 갔는데 위스키가 이제 대붐이 이른 거예요. 영국은 네. 보통 다 위스키 먹으니까 그때 이제 막 일본이 뭐 이제 좀 되게 이제 부흥할 때였겠죠. 너무 그 위스키 맛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우리나라에 가서 만들고 싶다. 일본 가서 만들고 싶다 했더니 너희는 만들 수가 없다. 뭐 이랬대나 봐요. 되게 무시를 했겠죠. 아시아에서 뭐 위스키를 어떻게 만드냐, 뭐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이 물맛이 좋은 데를 막 찾아다녔대요. 근데 원래 교토 나라 쪽에 물맛이 좋거든요. 거기서 이제 산중턱이 있어요. 되게 뻘쭘한 산중턱에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그걸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라고 해서 이제 약간 그런 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디테일이 좀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나도 가서 그거를 시험해 봤는데 아 진짜 맛있더라. 진짜 아 위스키가 기가 막혔어. 아무튼 일본 여행은 그 안양 같은 위성 도시 거기 가면은 이제 일본은 특이하게 잔술을 많이 팔더라고요. 맞아요. 잔술 문화가 있어. 그래서 막 이만한 언더락장인가? 이게 한 100엔이니까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일본 소주 막 팔고. 맞아. 우리나라는 사실 잔술 문화는 뭐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는데 포장마차 있었을 때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담배 개피 문화. 담배를 한 캡씩 팔았어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담배를 한 캡씩 사는 거야 거기서.
잔소리 문화가 없지만 잔개비 문화가 있었다. 아. 나도 본 적이 없. 나도 보기만 했지. 나는 담배를 펴본 적도 없고 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아기 때 이제 어른들이 담배를 이제 안 갖고 다니고 버스정류 앞에서 그냥 담배 한 개비 사가지고 그냥 가볍게 담배 피고 이런 이제 모습을 봤습니다. 많이. 교련 세대. 교련 아니 교련은 부정하진 않겠어. 왜 교련을 하긴 했으니까. 다만 총을 들진 않았다 이거. 총은 결혼식에 총을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총 모형은요? 총 모형도 든 적이 없어. 총 모형이 없었던 보급이 안 됐나? 우리 학교에 아무튼 없었어. 우리는 그냥 결혼 시간에 그냥 결혼 선생님이 이제 대부분 결혼 선생님들은 다 군부대에서 이제 하시다가 전역하신 분들이 하거든요. 군대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맛깔나게 해주셔가지고 거의 뭐 옛날 얘기 듣는 느낌. 거의 뭐 그런 거. 되게 재밌어. 막 그러니까 웃겨 웃겨. 결혼 시간은 그런 옛날 얘기 듣는 거 꿀잼이지. 라면 꼰대는 해외에 안 나가요? 해외요? 네. 뭐 간다는 얘기는 시즌 2 때부터도 있었어요. 아. 근데 갈 때마다 갈라고 할 때마다 뭔가 이제 지금 환율이 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게 한번 가는 게 이제 쉽진 않아요. 이제 해외 간다라는 게 PD 분들이 귀찮은 게 아닐까? 아, 근데 PD님들은 오히려 가고 싶어 하죠. 아, 이참에 한번 놀러 간다. 이참에 놀러 간다. 회사 돈으로 놀러 간다. 회사 돈 놀러 간다.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가고 싶어 하죠. 나가고 싶어 하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해외 촬영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더 신경이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그냥 어쨌든 뭐 대충은 국내는 이제 빤히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해외를 나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예를 들면은 제작진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현지 코디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코디님마다 거의 코디님의 역량에 따라 그 방송이 좌지우지 될 때도 꽤 많아요. 아. 예를 들면 거기에 완전히 빠꿈이다 코디님이. 네. 그럼 진짜 편하게 가요. 예를 들면 뭐 섭외를 해야 돼요. 막 갔는데 몇 군데 섭외를 해놨어요. 네. 근데 거기 딱 갔는데 그날따라 뭔가 안 좋아. 뭐가 문제가 생겨. 그럼 섭외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현지 코디님이 그거를 어레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능력이 되는 사람들. 예,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막 예전에 한번 중국에 제가 그 뭐지? 소림. 아니 소림 거 말고. 그 올리브 채널에서 막 밥 많이 먹는 거 있었어요. 하루에 몇 끼를 막 먹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때 갔던 데가 장각이었나 아마 그랬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장각이 어딨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이분이 가이드 하시는 분이 조선족 분이셨는데 진짜 그냥 딱 보면 그냥 아주머니야. 그냥 아주머니예요. 근데 그분이 와 못 가는 데가 없었어요. 다 뚫려요. 다 뚫려. 진짜. 아 막 여기 무슨 뭐 이거 아 이거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와, 나 그러면 저기 가 볼래? 하면은 갈 수 있어요? 잠깐만. 좀 박스를 사장님이랑 막 하면서 웃으면서 막 나와. 진짜. 와, 대박이 대박. 뭐 그런 진짜 아직 되게 인상이 깊어요. 그분은 진짜. 진짜 너무 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작진 모두가 다 편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약간 복불복이 심한 타입인 거네요. 해외 촬영은 약간 그런 게 좀 될 때가 꽤 많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코디 이제 좀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좀 약간 살짝 이제 보통 여행사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붙여주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숙달되지 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셨다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숨어. 저기 어떻게 좀 섭외가 될까요? 가면은 막 가가지고 얘 뭐 쭈뼛쭈뼛 거리시거나 말도 잘 못 붙이고 내성적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말 못 붙이고 그냥 제대로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안 된대. 이런 식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약간 슬슬 이제 제작진이 처음에 이제 빡치기 시작하고 이제 출연자까지 빡이쳐요. 그렇죠. 출연자까지 빡이쳤다 그럼 이제 망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기분이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기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뭐 하여튼 별일이 다 있어요.
해외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 축제로구나 얘기 나오는데. 아 축제로구나. 축제로 갑자기 또 왜 끝내? 축제로구나는 국내잖아. 국내에서 했는데 왜? 국내에서도 약간 그 제작진들이 섭외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응. 했죠. 근데 뭐 국내가 뭐 다 거기 뭐 계장님, 이장님한테. 근데 또 이제 국내는 또 그런 게 있긴 해요. 이제 다이렉트로는 이제 거기 이제 계장님이나 이장님한테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고장의 고울에 보통 이제 방송에서 빤한 데를 가지 않잖아요. 약간 좀 덜 알려진 데. 아, 막 이런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덜 알려진 데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는 우리 방송 우린 드디어 우리 마을이 방송에 나옵니다. 여러분 긴장들 하세요. 가 되겠죠? 그 마을회관에 모여서. 그렇죠. 뭐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장님이 나오시거나 또는 이제 뭐 사무처장님이 나오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할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 가서 뭐 더덕을 하나 그냥 캐는 거 정도였는데 딱 가면은 가만있자 그 이쪽 이 마을은 처음 오시나? 이게 물어. 그러면 아 예 저희 처음 너무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만있자. 그러면은 있어 여기가 산 좋고 물 좋은데 이제 우리 마을 이름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태완 마을이에요. 태완이 이 무슨 한자 뭘 것 같아? 방송에서 하나도 쓰지 못할 쓸 일이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안 받아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분은 이 날을 위해서 드디어 우리 마을이 이제 방송을 탄다 전국구에 나간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설명부터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뭐 여름에는 물 맑고 혹시 술 좋아하시네? 그러면 뒤에서 언제부터 와주신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서 술을 양조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전통주를 들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뒤에서 술을 이미 따고 계시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지금 먼저 이것부터 하면 안 될까 더덕해고. 아 그래서 더덕 여기 산지가 더덕이요. 산지가 여기 뭐 더덕이 뭐 가래 채우는 게 더덕이요. 따라와 막 가래 따라가는데 원래 저쪽 가서 찍기로 했는데 저쪽 딴 데 가서 더덕 캐게 하는 거야. 아 그림이 좀 안 이뻐. 원래 저쪽이 좀 이쁘니까. 저쪽에 좀 캐다가 좀 저쪽 가서 좀 캐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아 저기 더덕 저기도 있긴 한데 좀 아 뭐 그럼 여기 갔다가 또 저쪽 가 더덕을 또 막 캐. 그리고 이제 더덕 좀 캐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은 사장님은 술판을 버려놓으셨어 거기서. 그 술판 버려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 더덕 캐고 그 다음에 딴 데를 또 가야 되는데 아 이거 한 잔 안 할 수가 없잖아. 그 술을 한 잔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길어집니다. 누군가 제재를 해줘야 돼요. 이때 제작진이 해줘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제작진 같은 경우도 네. 뭐 보통 이제 방송사에서 직접 온 제작사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약간은 좀 이제 그 윗분들도 많이 같이 오시니까 나이대도 있으시고 이제 컨트롤 좀 가능하신데 약간 이제 외주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품도 많이 안 들어갔어. 돈이 약간 적게 들어가는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외주 제작사에서 보통 이제 막내 PD님이나 나보다도 어리신 수많은 어떤 그런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초년생 PD님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붉힐 수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고 그러니까 뒤에서 자르지도 못하고 아. 내가 뒤에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이걸 할 수가 없잖아 내가.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난감한데? 아 제작진은 뭐 하고 있지? 아 촬영이 오늘 이제 하나 찍었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라면 꼰대는 제작진 최고예요. 베테랑입니다. 제가 이제 웃자고 맨날 이제 라면 꼰대 무슨 우리도 구성원이 있는 거였냐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치밀합니다. 치밀해요. 예. 치밀하게 헐렁하게 해. 야 대단한 거지. 아 진짜 이 국물 너무 짱인 것 같아. 네. 그죠? 소스통 어디였지? 저 비빔은 이거는 또 이거 사실 같이 하려고 갖고 왔었는데 네. 그냥 물만 했어요. 이것도 같은 파스타로 하는 거? 같은 걸로 하죠. 그냥. 이게 두 개 놓으면 단 든든합니다. 겨울은 여름은 이걸로 나옵니다.
아, 빨간 거는 비빔 양념장인데 솔직히 이제 쿠팡 같은 데서 그냥 눈에 사람들 가장 많이 산다는 거 샀어요. 근데 맛있더라고 이것도. 첫맛 만능 비빔 앤 무침. 만능 비빔 앤드는 그 기호로 앤드를 썼어요. 비빔 앤드 무침. 근데 이거 맛있어. 이걸로 뭐 골뱅이 소면도 맛있고 다 맛있더라고. 그리고 요 육수는 움트리 건데 진하고 깊은 맛의 진 냉면 육수. 아 여러분들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요리사.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맛있긴 해요, 진짜. 맛있긴 해요. 맛있죠. 아 마지막 고기 딱 시마냐고 끝내죠. 아, 네. 하나 드세요. 네.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지퍼백 같은 거 있나요? 담아놓을 수 있나? 잠시만요. 지퍼백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일단 치울게요. 아, 소고기 너무 아깝다. 이거 이따 갖고 가서 집에 아까워서 좀 구워드세요. 네. 도삼겹. 일단은 정리를 하고. 네,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상담 그걸로 이제 예. 세팅을 해놓을게요. 예, 예. 일단은 정리 잠깐만. 예,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대기 화면으로 바꿔놓을게요. 정리하고 봅시다.
화면을 이제 PPT 기본 캠 일단 갖다 할게요. 네, 됐습니다. 됐어. 아,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준비한 이제 대마가 있죠. 두 번째 대마. 고민 상담소. 아, 김풍의 고민 상담소. 아, 이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마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어떤 그 뭐라고 해? 야마는 일본 말이잖아. 대마가 그 왜 밭을 뜰 때 대마를 잡는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큰 어떤 오늘 두 번째 하나는 콕방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고민 상담소가 있으니까 고민 상담소는 미리 그 침투부 카페에서 고민을 받아놨고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고민들이 많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전에 침펄풍 했을 때보다 고민이 더 많아요. 고민 인플레 현상.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이 많아서. 해서 이제 그 고민이 한 수백 개가 왔는데 그걸 추리고 추려서 오늘 일단은 한 10개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실 뭐 내가 뭐 해결까지 해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 제가 해결사는 아니니까 같이 좀 들어보고 같이 공감 좀 하고 뭐 그런 시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나만 고민하는 거 아니구나. 나랑 비슷한 고민이 또 있구나. 나 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이런 거 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공감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예. 굳이 예, 공감을 뭐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감해, 그죠? 예.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바꿔야 되는구나. 제목 바뀌었나요? 나 이제 제목이 바뀌었는지를 몰라. 바뀌었나? 방제를 바꿔야 됩니다. 아 배불러 씨. 아 솔직히 오늘 이렇게 막 한우 고기랑 같이 먹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냉면 면이랑 뭐 삼겹살 정도 거먹을까 했다가 뜻밖의 한우 7만원어치를 4만원에 파신다는 아저씨의 어떤 반값 할인 세일로 2플러스 한우를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역시 되는 사람은 돼, 그죠? 먹을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터집니다. 자, 제목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내가 여기 안 보여가지고 바뀌었나? 좋습니다.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화면 돌아가겠습니다. 좋아요. 아, 이 누구죠? 네, 정말 소시적이네요. 지금은 찾아볼 수 없어. 있겠지, 골격은. 어딘가 이 숨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피하지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지금 뒤덮여가지고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거 뭐야, 보정도 안 한 사진이에요, 이거. 턱선이 내가 있긴 있어. 있는데 한번 좀 나도 한번 진짜 씨, 내 이 악물고 한번 다이어트 하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랍니다. 예. 내가 여러분 너무 놀랄까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풍의 고민 상담소.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 사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정이 사라진 백수. 안녕하세요. 30대 백수입니다. 대학 다니면서 세계여행, 해외봉사, 인턴, 교환학생 등 미친 듯이 나다녔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실력도 인정받았고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공부도 다시 해보고 싶어서 해외 대학원에서 전공을 바꿔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것저것 10년 이상 쉴 새 없이 하다 보니 하고 싶은 것이 사라졌어요. 현재 여태껏 모아둔 돈으로 2시쯤 일어나 삼각김밥 먹고 롤 하다가 새벽 4시에 자는 삶을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결혼도 해야 하는데 마음가짐을 어떻게 다잡을 수 있을까요? 전무님께서도 이 길 저 길 다양하게 살아오셨으니 좋은 조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아 투수 초보자다. 아 이분은 아 지금 이분이 이제 막 진입을 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은 약간 좀 약간 그 중순대 그죠? 예. 아 뉴비 투수다 이분은. 아 이게 무슨 고민이냐. 아, 가소롭다. 아 할 수 있지.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했잖아요. 예? 같은 고민을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 아 근데 와 근데 해외에서 석사까지 받으시고 해외 대학원은 또 우리나라가 좀 뭔가 좀 다른 게 있겠죠. 예. 아 실세 없이 돈을 모아서 이제 삼키고 오라고. 어쨌든 약간 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사실 마음을 다잡고 뭘 한다라는 게 본인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갑자기 어느 날 뭐 아 나는 마음가짐을 다잡았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요러면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지. 그죠? 그냥 어떤 관성에 의해서. 왜냐면 이게 편하잖아 이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하게끔 사회가 좀 돌아가고 있어요. 쉽게 뭐 예를 들자면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의점이 뭐야? 그냥 슈퍼마켓이 걸어서 한 적어도 한 500m 정도, 한 300m 정도는 가면 슈퍼마켓이 있다 정도면은 그래도 멀지 않은 편이야. 그러니까 귀찮아도 거길 가야 돼. 어쨌든 뭘 사러 가기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꽤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편의점이 뭐야 아파트에 편의점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람들은 나의 어떤 이런 이 세상 자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배달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뭐 이렇게 해도 전혀 뭐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이분만의 어떤 그 고민이 절대 아닙니다. 예. 지금 뭔가 막 움직이고 뭐 한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특이한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도 하긴 해야죠. 예, 하긴 해야 되고. 왜냐면은 해야지 미래가 있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그 트리거가 생기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동기가 생기느냐 인 건데 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뭐 30대 때 그냥 홍대 백수로 한 4년 정도는 제가 백수였어요. 백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던 그냥 사람이야. 홍대를 거닐다 보면은 술집이 많잖아요. 얼마나 홍대에서 싸돌아다녔으면은 모든 술집마다 한 자리씩은 다 지인이 있어. 그러니까 걷다가 지인이 있으면 거기다가 술 먹는 거야. 술 먹다가 잠깐 나오면 또 저쪽 가면 또 저쪽에 또 지인들이 있네. 또 가서 술 먹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야. 그리고 술 먹으러 가면은 다들 이제 이렇게 막 대부분 다 백수고 또 다 뭐 예술 쪽, 음악 쪽하고 뭐 미술하고 다 있지만 대부분 백수예요.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술을 먹으러 가면은 술은 무조건 N빵. 술자리 무조건 N빵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부담이 없지. N빵이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N빵이니까 더 먹어. 많이 먹는 사람이 짱인 거예요. 안 먹으면 손해야. N빵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왜냐면 내일 또 오면 내일 또 똑같은 자리가 또 마련돼 있어.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침잠해.
아, 나 그리고 심지어 나보다 형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있으니까 왠지 안심돼. 아, 그래서 저 나이 저 형들도 미래가 좀 불투명한데 행복하게 웃고 있네. 행복하게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네. 아, 다행이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보다 형인데 백수야. 미래가 없어 보여 내가 봐도. 그런데 웃고 술을 마시고 있네. 안심이 돼. 이런 기분이 있거든요. 약간 뭐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제 뭐 투수 이제 뭐 이제 다 보니까 뭐 어떤 이제 그런 비슷한 분들을 보면 약간 좀 위안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좀 트위치나 이런 데서 이제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인데 약간은 조금 아 뭐 뭔가 좀 나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 또는 유튜버라든가 그런 분이 아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분.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잘 돼. 갑자기 학고에서 갑자기 먹이업으로 성장한다? 배신감 느껴 갑자기. 뭐지? 나랑 다를 바 없던 녀석이 갑자기 왜 나보다 잘 돼? 여기서 갑자기 오는. 아, 딴 얘기 했고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좀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 난 그거는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아, 나는 저거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어떤 이제 뭐 제가 사실 몸이 전체적으로 이제 처져 있는 거잖아요. 다운되어 있고 움직여야 되고 뭘 이제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머릿속에서 이거를 안 하면 안 해서 점점 더 안 하게 돼요. 내가 누워있는데 일어나. 누워서 이제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상상해보세요. 내가 지금 걸어가. 여러분 걸을 수 있잖아요, 모두가. 그럼 집에서 예를 들면은 뭐 집에서 한 2km 되는 곳에까지는 걸어간다. 상상하면은 할 수 있잖아. 그죠? 2km 걸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까지 걸어간다는 상상을 하면은 걸어갈 수 있겠어요? 있겠어? 아니 뭐 누가 돈을 준다고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못해?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부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힘들겠지. 물론 힘들겠지만 못 갈 건 아니라고. 네. 근데 왜 그러면은 뭐 집 앞에서 편의점까지 걸어간다는 거는 왜 가능해요? 똑같이 그냥 걷는 건데. 그죠? 내가 상상하는 거를 머릿속 내 몸이 움직이게까지 이거를 동기화시킨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내 생각을 내 행동과 동기화시킨다라는 거를 버릇을 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걷는 옛날에 국토대장정 같은 거 했던 친구들 보면은 걸어 다녔어요. 진짜로. 그거 대학교 때 방학 때문에 했었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몸을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내일 나는 지금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서 화장실을 가서 뭐 볼일을 보고 손을 닦고 이렇게 와야지. 지금 당장 생각부터 하고 다 움직여보세요. 근데 이게 버릇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게 바로 몸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이 아니야. 물론 이제 몸에 이제 그게 좀 익숙해지고 밴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 얼마 전에 그 빠니보틀님이랑 같이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 라면 꼰대를 같이 찍었는데 빠니보틀님도 보면은 진짜 나도 진짜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와 진짜 못지않아요. 정말 굉장한 에너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면 그냥 바로 움직이더라고. 생각을 움직이는데 와 좀 약간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그냥 막 몸이 바로 가는 거야. 그게 방송에서 아마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아마 그렇게 나올 거예요. 두 편을 찍었거든요. 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저렇게 몸이 저렇게 몸을 저렇게 쓴다고 싶을 정도로 몸을 되게 많이 쓰세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 몸과 내 생각을 좀 동기화가 시킨다라는 게 좀 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고민을 해주시는 분도 본인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약간 좀 이러고 살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한심해. 뭐라고 했었을 때 자기가 아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움직이는 거예요. 예. 좀 걷는 거. 예, 걷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걷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최고예요. 예, 하루 일어나서
한 30분이라 걸어보세요 정말. 매일마다. 예. 걷기 시작하고 근데 걷기 전에 나 걸어야지 오늘. 그냥 30분 동안 걸으면서 귀에다 그냥 이어폰 꽂고 뭐 침투부를 듣든 뭘 하든 하면서 걷기 시작하다 보면은 걸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최고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머리가 복잡하거나 내가 일을 하기 싫고 이럴 때는 많이 좀 걷습니다. 네. 뭐 조언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또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걸어요. 투수도 좀 여러분들 좀 걸으세요. 걸으면서 들을 수 있잖아. 예. 걸으면서 뭐 이거 들으면 되잖아 이런 거. 그죠?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속 인연. 안녕하세요 김풍 회원님. 저는 현재 93년생으로 아주 어릴 적부터 꾸준히 온라인 게임을 하고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랜선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연락이 끊기기도 하며 그 와중에 서로 호감이 생겨 연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지요. 풍 회원님도 어릴 적 번개팅 하셨다는 썰을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우정은 대체로 좋은 경험이 되었지만 연애는 항상 실패였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나이와 본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이었죠. 현실의 연애도 무척이나 어렵지만 온라인에서 시작된 연애는 상대방을 검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작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라면 많은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뭣 모르고 호감을 쌓아버려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요. 각설하고 저는 오랜만에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게임 유저와 알콩달콩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 사람을 믿고 오프라인 만남을 가져도 될까? 이 사람과 과연 좋은 연애가 가능할까? 지금 끊어지는 게 현명한 게 아닐까? 지금 끊어내는 게 현명한 게 아닐까? 언제쯤 이런 걱정 없이 사람을 대면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사람 만나지 마라 보다는 최소 이 정도는 충족했을 때 만나봐라 하는 기준을 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어플로 만나는 건 논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생활과 인맥이 많이 노출된 훈훈한 남녀가 만나서 사귀는 경우가 많고 어플은 애초에 목적을 위한 만남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게임 속 랜선 연애는 서로를 탐색하고 천천히 호감을 쌓는 자만추랍니다. 아, PS. 혹시 성별이 반영되는 안건이라면 저는 여성입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이 약간 반전이었어요. 네, 아, 여성분이시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또 편견을 갖고 계속 글을 읽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생각으로 이게 자만추라고 하는지는 잘 알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어떤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건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안에는 내가 어떤 뭐 이성이라든가 어떤 수많은 어떤 뭐 사람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걸 대놓고 하는 게 이제 SNS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게임이나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 목적은 이게 연애라든가 어떤 우정이 아니야. 이거는 따라오는 어떤 부수적인 거고 내 목적은 사실은 게임의 어떤 퀘스트를 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났으니까 사실상 여기에는 뭔가 내가 좀 순수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죠? 예.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이 좋은 거죠. 예, 일종의 그러니까 사실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네, 독서실에서 만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뭐 클럽에서 만났냐 똑같은 사람인데 클럽에서 만나면 왠지 싫어 이 사람이 근데 같이 도서관에서 만났어. 아 뭔가 이거 느낌 너무 좋아. 같이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으니까. 하지만 클럽은 서로를 어떤 이성의 어떤 관계로 바라보기 위해서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아니야. 어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어떤 그 생각을 갖는 것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이. 왜냐면은,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저도 똑같은 어떤 장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예. 왜냐면 그게 상대방이 뭐, 그거에 따라서
뭐 A라는 사람이 뭐 A 다시가 되고 A 뭐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고 이게 아니야. 그냥 내 기분이거든.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이런 기분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사랑을 한다, 연애를 한다, 누굴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감정 같은 게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내 감정입니다. 예. 내 감정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별거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내 눈에 그 뭐야 눈꺼풀이 그게 씌었다고 하잖아요. 콩껍질이 상대방한테 씌운 게 아니야. 나한테 씌운 거야. 내 거라고요. 이게 벗겨졌다.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벗겨진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나거나 뭐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 내가 제일 편한 상황은 게임 속인 거야. 내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편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대하게 되니 상대방한테 조금 더 어떤 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겠죠. 예. 내가 긴장 상태면 상대방도 안 보이고 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나의 상태를 먼저 체크한다라는 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분은 게임에서 자기가 제일 그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게임 속에서 이 이성을 편안하게 느낄까? 이 사람한테 나는 왜 게임 속에서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질까? 왜 게임 속에서 어떤 이런 우정이라는 것을 생기게 될까? 라고 한번 접근해 보는 거죠. 나는 왜 그럴까?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서 답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왜 약간 좀 그런 긴장감이 들거나 뭔가 어떤 그런 부분에 약간 좀 거부감이 들까? 라든가 어떤 이 사람을 왜 실망을 하게 될까? 라는 것 자체가. 근데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오프라인에서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예. 온라인에서 사실 뭐 쉽게 얘기했으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대하잖아요. 제가 지금 김풍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저라는 사람은 지금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여러분 물론 진짜죠. 진짜인데 여러분들하고 지금 고민 상담을 하고 1일 DJ로 침투부의 전무로서 앉아있는 제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가면을 쓴 채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아,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 역할로서 여러분들하고 대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면 또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또 뭐 여러 가지 그 가면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겠죠.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에서는 그 갖고 있는 거를 진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에 있는 거는 그냥 거기에 그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나이가 좀 사람 경험이 적을수록 쉽게 더 내 마음을 많이 주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사람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나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누구야? 부모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되게 큰 신뢰를 갖게 돼요. 어렸을 때 애기 때는 더 친구하고 더 큰 신뢰를 갖게 되죠. 근데 그 친구가 나 말고 다른 친구랑 더 재밌게 노네? 그럼 분노가 들고 배신감이 들어. 얘랑 제일 베프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실망을 하거나 나는 이래서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돼. 나는 배신감 들어. 나는 인간관계를 단절해야겠어. 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만 그렇게 당하는 느낌이겠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역시 누군가에게는 약간 좀 실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로가 다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내가 단단해지는 거고 어떤 실망을 한다, 누구를 만났는데 실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좋게 생각해서 하나의 경험치를 하나 얻는 겁니다. 예. 또 실망을 했네? 왜 실망했을까?
아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이렇게 봤나 봐 라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물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인데 그 모습에 내가 좋은 면만 봤던 거야. 양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예를 들면은 뭔가 이 사람은 침착한 사람이야. 아 침착해서 너무 신중하고 마음에 들어. 근데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속 터지게. 속 터지고 느려 터지니까 침착한 거거든. 이게 가치 있다라는 걸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지. 그렇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 실망을 한다라는 것도 좋은 인생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만나보잖아요. 많이 만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처음 만나거나 좀 친하지 않을 때는 크게 신뢰를 하지 않아요. 애초부터. 약간 좀 사람이 뭔가 정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자주 보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뜻하지 않은 어떤 우정이 생기기도 하고 저랑 뭐 침착맨 관계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뭐 너무 좋고 아 얘는 나랑 너무 취향이 잘 맞아 절대 아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쟤 뭐야? 이게 다 이거였다고. 호민이랑 만날 때도 쟤 뭐야? 서로 다 이거였어. 그러다가 계속 보고 오랫동안 같이 하는 어떤 시간을 갖다 보면은 이게 이제 우정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때는 대머리 아니었어요. 그때는 머리가 있었다고요. 가르마도 탔어 심지어. 가운데 가르마 타고 다녔어요. 주호민 작가. 네. 자 그렇다라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사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 최근 학원에서 근무하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특유의 어색함이 있어 사람 사귀는 걸 잘 못하는 천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고 고등학교 이후로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오랜 친구가 되는 법을 터득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집단 속 사회생활은 늘 어렵고 삐걱대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해야 근무지의 상사, 동료분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늘 우스꽝스러운 실수를 하고 머뭇거리고 어리버리 얼빠지게 굴어도 신입이라는 방패 뒤에 그나마 커버가 되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겠지요. 제 구체적인 고민은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항상 밝고 상냥하고 잘 웃으면서 반응할지 아니면 일터이니만큼 엄근진하게 듣고 대처를 하는 식으로 갈지. 물론 상황에 따라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어떤 자세를 어떤 상황에서 보여줘야 하는지 제 감과 직관으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디 전무님의 내공으로 제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아, 이 진짜 이런 고민은 정말 사회에 나오면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에요. 저도 이거를 겪어봤고 경험도 많이 해봤고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저를 보십시오. 지금 침착맨이 없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방송을 많이 했고 익숙해졌으니까 이렇게 하지. 제가 이 경험이 별로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제 처음에 진짜 초창기 거의 한 몇 년 전이야 그 침투부 진짜 옛날에 학고 시절에 같이 했던 네, 그때 제 모습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완전히 그냥 텐션도 그렇고 너무 달라. 방송 이 스트리밍하고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아 억텐이다 뭐 방송 텐션이다 뭐 노잼이다 별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이걸 안 해봤고 한번 재밌으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는 아 이런 텐션이고 나도 이제 이게 감이 온 거지. 겪어본 거니까. 그렇잖아요. 쌓아둔 거 아니고 기억이 날 뿐이야. 내 기억력이 좋은 걸 어떡하겠어.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너무 솔직한 고민이라고 봐요. 누구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속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해. 왜냐하면 이상한 사실 사람이라는 거는 아마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되게 나이브한 표정을 짓는 게 추구거든요. 그냥 어떤 거에서 당황하지 않고 한 호흡 쉬고 대답해주고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이러느냐. 생각 안 날 때 뭔가 고민하는 척. 이게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초년생이 이런 표정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다가 이게 느는 거.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는 거지. 원래는 정말 당황 많이 하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약간 이런 성격이, 저도 원래 그런 성격이거든요. 진짜 제가 정말 그런 성격이어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몇 가지 스킬 같은 거를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뭐 밝게 웃는다, 엄근진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컨셉을 잡는 거는 거짓이에요. 그 컨셉을 잡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좀 통할지언정 진짜 약간 좀 다른 어떤 상황에 대처했었을 때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통하는 어떤 그 가면이, 그 가면이 나중에 거기서 안 맞는 가면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되게 좀 난감해. 뭐 실 예를 들자면은 주변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좀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예를 들면 뭐 그 친구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제 트위치나 이런 것도 잘 몰라. 스트리밍 잘 몰라. 그러면 이 밈도 잘 몰라요.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은 막 밈을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해. 그럼 막 웃어. 근데 아 맞다, 얘가 이 밈을 알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 지금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면 몰라. 근데 왜 웃고 왜 여기서 아는 척 왜 이렇게 거기서 대응을 해? 그러면 얘도 자기도 모르겠대. 버릇이라는 거야.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왜냐면은 선생님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른다라는 거를 얘기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벽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진짜 어떤 그 뭐 선생님뿐만도 아니야. 다양한 어떤 직종에서 직업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전문가야. 내가 셰프야. 요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근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요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거가 나왔을 들어왔었을 때 너무 당황해. 그런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사실상 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처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솔직하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리버리 얼빠지고 뭐 신입 뭐 하더라도 그냥 그 모습 잘 모르겠다. 아, 저 잘 몰라가지고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오히려 그게 솔직하지. 아,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뭐 팀장이야, 윗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모르면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상황에 처음 겪어본 일이 한두 개이겠냐고, 나이가 들어도. 그러면은 같이 고민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고민을 하는 거야. 나 지금, 야, 나 이건, 지금 나 옛날에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 진짜 모르겠는데. 아, 나 좀 알려주면 안 돼? 라든가. 윗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밑에 사람은요, 오히려 더 편하게 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일단 고민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에 대해서 굳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도 좋겠고, 한 가지 팁과 스킬을 드리자면은 얘기할 때 약간 좀 뒤로 몸을 빼세요. 이렇게 이렇게 빼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약간은 한 호흡을 좀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 돼. 그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뭔가 할 때도 약간 몸을 뒤로 좀 빼고 있다가 앞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좀 자연스럽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약간 시간도 좀 벌 수도 있고 표정 같은 것도 좀 숨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네. 뭐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 좀 신입도 약간 좀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 이거 가지고 뭐 뭐라고 하기 있어? 아니면 아예 또라이 같은 컨셉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사실 또라이였거든요. 회사 다닐 때. 아, 저 새끼 원래 저래. 저 새끼 원래 저래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이 좀 약간 진입하기 힘들었어. 처음이. 예.
실제로 그렇잖아.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처음부터 호감을 갖는 사람보다 저는 호불호가 좀 있는 타입이에요. 저를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은 아, 뭐 김풍 뭐 재밌어, 좋아, 웃겨. 어떤 사람은 아, 쟤 왜 이렇게 나대, 쟤 왜 이렇게 뭐 뭔가 깝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 나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난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생각을 저는 애초부터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싫은 사람은 안 보겠지 뭐, 떨어져 나가겠지 뭐, 이런 어떤 그냥 약간 좀 미움받을 용기? 좀 약간 이런 거 같은 거를 좀 기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계의 평양냉면. 안녕하세요 전무님. 전무님의 피자계의 평양냉면 영상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개청자입니다. 저희 집은 건강을 위해 배달 음식을 한 달에 4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킬 때면 항상 오빠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아, 여자분이시군요. 항상 오빠와 협상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오빠는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주구장창 먹는 미친놈이라는 겁니다. 9개월 전 전무님의 스파이시 치킨 렌치 추천 영상을 보고 오빠에게 보여주면서 한번 먹어보자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후로 뭐 먹을래? 하면 피자기의 평양냉면 혹은 스치렌, 스파이시 치킨 렌치죠. 이 지랄만 하는 겁니다. 한 달에 4번의 기회가 있으니 보통은 2회를 나눠서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시키는데요. 덕분에 어느덧 스치렌을 먹은 횟수가 20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친놈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젠 진짜 스치렌 먹고 싶지 않은데 다른 피자를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알아버렸잖아. 스치렌 맛을 알아버린 사람을 어떻게 되돌려? 아, 큰일 났네. 없나? 파파존스에 반반 치킨 있지 않나? 아, 반반 피자 있지 않나? 아, 모르겠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맛있어, 스치렌이. 스치렌이, 아, 그리고 한번 스치렌으로 가면은 돌아갈 수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이미 뭐 강을 건넌 겁니다. 아, 지금 오라버니가 지금 강을 건넜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고, 다른 이제 뭔가 그거를 드시고 싶으시다라는 거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네, 뭐 어쩔 수 없죠. 한 달에 네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을 땐 지금 오빠를 되돌리는 거는 쉽지 않은 거라고 보고, 부모님을 설득해서 한 달에 네 번을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정도로 좀 늘려달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면은 피자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두 판을 드시는 거 좀 그런가? 아, 한 판을 나눠 먹으시나 보구나. 아, 전 혼자서 옛날에 한 판을 다 먹어가지고. 아, 아무튼 스치렌이 갑자기 저도 막 땡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다른 피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 근데 솔직히 저도 피자를 먹으면은 스치렌밖에 안 먹어서. 아, 나도 이게 내가 이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네. 나도 진짜 내가, 아, 다른 걸 내가 안 시켜 먹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게 뭐라고 얘기하지? 아, 큰일 났네. 아, 네. 고민 상담인데 내가 이게 고민 상담 여기서 막힙니다. 아, 스치렌 말고 다른 걸 지금 내가 고민을, 아, 해결해 드릴 게 없는데. 아, 지금 뭐 스치렌 말고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거. 케첩 발라 먹으면 안 돼요, 스치렌에다가? 아, 나 진짜. 아,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나중에 빨리 둘 중에 한 분이 분가를 해야 됩니다. 네. 한 분이 자취를 하든 뭐 어떻게 뭐 나와가지고 독립을 하셔서 지금 못다 이룬 어떤 그 한을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여기서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침범 이대로 괜찮은가? 아, 제목 심상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무님. 저는 일반 제조업 연구직에 종사하는 한국인입니다. 최근 연구 트렌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AI 인신, 인공신경망 등의 키워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제 업무 편의성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선 AI가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들 필요가 있는가? 너무 펑션에 익숙해져 사태가 점점 인간의 존재를 스스로 가볍게 만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키워드를 몇 개의 단어만 입력하면 AI가 알아서 그 느낌이 나도록 그림을 그려주는 시스템이 등장해서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뭐 미드전이죠. 이런 거 최근에 갑자기 미드전이도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영역은 AI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만 허무하게도 그 예측은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림을 그리셨고 글을 쓰셨고 음식을 개발하셨던 종합예술 그 자체 한국인이 품은 융합형 예술인재이신 전무님께서는 그러한 트렌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김병건? 이병건인가 하는 사람과 토론을 벌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벌써 잊으셨어요? 아, 있었어요. 이병건이라는 분이. AI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시는데 여전히 같은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도 이거 해봤습니다. 이거 미드저니라고 해가지고 그 디스코드에다가 이렇게 해서 뭐 해놓으면은 몇 개, 한 10개까지인가는 약간 좀 트라이얼로 해보게 해줘. 좀 놀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달리2는 그게 그 공개가 되진 않았죠. 예, 한 1000명인가 몇 명한테만 좀 지금 공개가 된 거라서 그거 뭐 하겠다고서는 테스트해보겠다고 메일 보내면은 몇 달이 걸릴지 모른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림이 진짜 신기해. 뭐냐면은 내가 텍스트로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한 거를 보여줄게. 제가 한 거예요. 이거 그 미드전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AI인데 그냥 텍스트로 이런 그림을 그려줘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이 실제로 만들어져요. 한 15초 걸리나? 한 20초 걸리나? 그걸로 그림이 나온다니까? 신기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거. 뭐냐면은 제가 입력해서 넣은 게 어디 갔냐? 어디에 갔냐? 와, 다 애기 사진이야. 애기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 잠시만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나 진짜 어디 갔냐? 내가 해놓은 게. 이제다가 넌 왔냐? 아, 내가 다운을 안 받아. 카카오톡으로 해놨구나. 카카오톡에서 주고 왔어. 잠시만요. 카카오톡에서. 진짜 너무 신기해. 이걸 보면서 약간 나도 충격을 받았어. 자, 제가 입력한 게 뭐였냐면은 그 워 전쟁 서울 워 인 더 서울인가? 서울 하여튼 서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서울 전쟁. 서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였냐면은 이런 네 개의 그림을 보여줘요. 네 개의 그림 중에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로테이션 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이런 그림이에요. 화면 크게 해달라고? 잠시만. 비슷한데? 아씨, 어두워졌어.
기가 막히죠. 서울 같아 진짜로. 이거 AI가 그렸다니까 이거를.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중에 내가 그림을 하나 골라 얘를 좀 더 선명한 그림으로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그림을 선명하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 이제 제가 선택한 다른 걸 그때가 이제 로테이션 시킨 건데 다른 그림이에요. 이건 또 똑같은 걸로 해서 다른 그림으로 바꿨어. 이렇게 나와. 서울 같지 않아? 또 진짜 약간 서울을 서울 느낌을 낸다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이 첫 번째 있는 요 그림을 아 약간 좀 고화질로 보고 싶어 해가지고 얘를 이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좀 고화질로 나온 건데 보여줄게. 아직 잘 안 보이네. 됐다. 기가 막히죠. 이게 인데니까. 그럼 이것만 되느냐? 내가 딴 거 보여줄게요. 이거는 이제 서울 이런 건데 또 하나 한 게 뭐냐면은 내가 뭐라고 썼냐면은 미키 마우스가 레트로한 비행선을 타 미키 마우스가 비행선을 타고 있는 미키 마우스 쌍둥이가 레트로한 그림체에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미키 마우스가 비행선을 타고 있는 그림인데 레트로하게 그려달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기가 막혀.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내가 확대해서 좀 이제 고화질로 보고 싶었어. 미쳤지? 미쳤다니까? 진짜? 또 하나가 뭐냐면은 퓨처 미래 귀여운 미래 스타일의 귀여운 사이버 키티와 그리고 바트 심슨이 서로 싸우는 모습 뭐 이런 걸 내가 했던 것 같아. 보여줄게요. 바트 심슨은 아직 그게 없나봐 별로 그 데이터가. 그래서 약간 바트 심슨 조금 애매하게 나왔지만 키티는 꽤 그럴싸하게 나왔어. 이게 된다니까. 이게 이제 이건 이제 미드저니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미드저니 MID 저니 여행. 아무튼 간에 이제 이게 이제 다가왔죠. 깜짝 놀랍니다. 예, AI가 이제 그림을 다 그려줘요. 최근에는 무슨 이제 뭐더라? 무슨 뭐 그림 어떤 뭐 대회 같은 거였나? 거기서 가장 1등으로 수상한 게 AI가 그린 그림이라며. 그걸 숨기고서는 내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AI가 그린 거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거를 뭐 탈락시키느냐 마느냐라고 했는데 그냥 수상 대상을 주기로 했다고. 예, 이게 했단 말이죠. 이게 되게 아 큰일났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어졌다. 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인간은 이제 끝났나. 아 이제 인간의 영역까지 넘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사실 이것도 하나의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이거 보면서 놀라운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제는 내가 어떤 상상을 할 때 일단 어떤 그림을 그리면 뭔가 상상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노동이고 일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회사에서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작품이 필요해요. 뭔가 디자인을 해줘야 돼 내가 이제 그 디자이너로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마다 하나씩 통과되지도 않을 시안을 밤새서 하고 있는 거. 그 중에서 하나가 한 10개 하면 시안 10개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생각해보면은 결국 하나가 되는 건데 10개를 그리고 있어야 돼. 나머지 9개는 어차피 탈락이야. 버리는 거야. 다시 쓸 수 없는 거잖아. 비효율적인 거야. 근데 이제는 그 비효율적인 거를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걸로 해가지고 몇 개 정도의 시안을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제가 조금 디벨롭 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인간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을 무슨 얘기를 뜻하냐? 전반적으로 다 모든 퀄리티가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어떤 뭐 간판이든 디자인이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길에서 보는 어떤 뭐 무슨 가게 간판이라든가 어떤 작품 또는 어떤 뭐 자동차의 모습 뭐 디자인된 어떤 뭐 건물 이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할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더 다양성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용을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봐봐.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기는 뭐 스냅챗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스노우 이런 어플 보면은 자기 얼굴을 실시간으로 거기에다가 뭐 캐릭터 얼굴을 뒤집어 씌워준다거나 뭐 거기다가 무슨 뭐 그렇잖아 뭐 이게 되게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 필터가 있어. 실시간으로 동영상에 입혀지는 필터가 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신기해. 이게 한 10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요만한 핸드폰에서 동영상이 내 얼굴에 나오는데 이걸 실제로 내가 얼굴 움직이는데 따라와. 이 필터가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여러분들 그거 놀랍지 않잖아요. 필터가 전혀 안 놀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프리미어를 켜. 애프터 이펙트를 켜. 그거 모르면 다룰 줄 모르면 할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막 얼굴에 맞춰가지고서는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이걸 했단 말. 지금은 그냥 이거를 그냥 우리 그냥 평소에 그냥 놀기 위해 쓰잖아. 놀기 위해. 인간은 놀랍게도 어떤 것이 새로운 게 등장하고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거 위에 군림하는 놀라운 어떤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AI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제 앞으로 인간들은 그걸 이용해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더 나올 거야 앞으로. 직업은 더 많이 나올 걸 생각해요 앞으로 진짜. 물론 뭐 글을 쓰는 여러분들도 봐봐요. 뭐 저는 지금 이제 뭐 드라마를 썼지만 한 편을 썼지만 개 힘들어요. 작품을 하기 위해서 뭐 신옵도 써야 되고 웹툰도 마찬가지지만 신옵도 써야 되고 예를 들면 아이디어가 있어. 아 내가 뭐 이런 뭐 남자가 찌질한 남자애가 어떤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뭐 두 번째 여자를 만났는데 역시나 차였다 뭐 이런 얘기 썼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10회 분량을 막 써야 돼. 예를 들면 아 이거 어떻게 써. 근데 이걸 딱 넣었어. 그러면 이걸로 대충 얼개를 만들어줘. 아 최고지 않아? 누군가 그걸 AI가 써주는 거야. 앞에 그 대략적인 신호를 회당로로 심지어 꽤 그럴싸하게.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다 내 아이디어를 첨만하는 거지.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글이라는 것도 디자인도 누구나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즘에 유튜브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모두가 다 유튜버가 된 세상이 됐잖아. 카메라 만들고 편집을 하고 이거 전문가 영역이었다고. 이거 다 하잖아요. 좀만 배우면은 모두가 다 이런 영역으로 간다는 거지. 이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절대 겁먹지 마시고 저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수많은 그 고퀄의 어떤 결과물들 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 저는 이제 그게 기대가 될 뿐입니다. 자 좋습니다. 저는 뭐 크게 이거에 대해 걱정은 들지는 않고요. 예. 자 이걸 해야지 참. 자 영감을 훨씬 쉽게 얻을 수 있고 더 수많은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고 더 수많은 새로운 직종이 탄생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AI 침범 얼른 해라. 침범 대환영. 그래도 AI 시대는 옵니다. 예, 오긴 오지만 그래도 인간을 따라갈 수 없어. 인간은 AI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 이용하고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예.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직장에 다니게 된 공시생. 안녕하세요 풍디. DJ라는 뜻이죠. 제가요 얼마 전에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 가족들이 몰라요? 저는 원래 공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살다가 생긴 인맥으로 여기저기 부르는 곳이 많아 상반기엔 일하러 다녔습니다. 저한테 온 제안이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공부에 소홀하게 되었더군요. 올해 농사 망친 기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가족들이 알게 된다면 많이 실망할까요? 지금이라도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건강보험 때문에 언젠간 들킬 것 같은데 안 들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그러네. 들키겠네. 건강보험 때문에. 풍디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건강 실질적이죠. 건강보험이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 들게 되잖아요. 사대보험에. 근데 얘가 빠졌네? 뭐야 왜 빠졌지? 우리 아들이? 봤더니 아 건강보험이 딴 데서 나간다고? 딱 걸리죠. 예 이런 거겠죠. 예. 그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가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떤 존재일까? 나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 유난히도 가족 중심 사회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사회가 물론 지금은 되게 많이 파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예를 들면은 남의 모르는 사람이 부모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해줘. 그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가족을 자기가 잘하든 말든 그걸 왜 우리가 칭찬을 해? 자기네들끼리 하는 걸. 그렇잖아. 우리 왜냐면은 약간 효라든가 어떤 그 부모와의 자식의 어떤 위계질서, 어떤 예의 범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은 그런 문화가 있죠.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그게 한국인이기도 하고 진짜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의 존재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래요. 그죠? 잘 된다라는 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런 거? 아니 그것도 좋죠.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얘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뭐 존경을 받고 사실 이게 나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 그거가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건 제가 겪어봐서 알게 됐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해야 돼요. 얘가 행복해야 돼. 난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럼 돈 많이 벌면 되겠지. 근데 꼭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돈을 많이 번다 한들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사실상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부모님도 행복이 뭐야라고서는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본인들도 이게 행복이 아닐까? 라는 어떤 이제 짐작으로 하지만 이미 세대가 너무 달라. 부모님과 나의 세대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행복의 기준도 달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부모님하고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얘 좀 뭐 약간 좀 불효일 수도 있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삼수를 할 때 학원을 안 다녔어요. 학원비를 몰래 빙땅 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겠어요?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죠? 미대를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면 되잖아. 그죠? 부모님은 내가 꼭 대성학원에 가서 앉아있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학을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럼 나는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유용하게 즐겁게 나의 유용으로 쓰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공부는 사실 제가 삼수 정도 하게 되면은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아요. 학원을 안 가도 돼 굳이. 내가 전 도서관을 다녀. 국립도서관 국립도서관 과천도서관 뭐 이런 데 도서관들이 많아. 공짜거든요. 아침 일찍 가면은 좋은 자리 맡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가가지고 아직도 공부를 합니다. 더 공부를 하게 돼. 왜냐? 나는 이 돈을 빙탕 쳤잖아.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부모님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합니다. 성적이 점점 올라요.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 부모님, 엄마는 아, 얘가 역시 학원, 좋은 학원 들어갔더니 역시나 성적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그거 아닌데. 저는 결과물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부모님 좋지? 나 좋지? 서로 윈윈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서로 윈윈이다.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삼수해서 대학을 뭐 어쨌든 홍대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했죠. 어머니한테. 나중에 먼 훗날. 나 솔직히 삼수할 때 그 돈으로 여행 다니고 영화 보고 클럽 가서 놀고 그렇게 해서 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버지는 IMF 이후에 직장 잃으시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가지고 제 학원비는 해줘야 된다라면서 그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줬는데 처음에 내가 얘기했어. 나 학원비 필요 없다고. 학원 다니지 마. 나는 공부 보면 내가 안다고. 나 공부 제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학원비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도 굳이 학원을 보내시는 건 어떡합니까? 말릴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행복하기 위한 걸 바래드려야지. 학원에 그러면 등록은 일단 시키죠. 그리고 학원에서 그 돈을 제가 다시 환불받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했었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적이 잘 나왔으니까 망정이지만 이런 경우가 이때만 있었냐? 또 있었죠.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회사를 들어가고 드디어 이제 우리 아들은 안정적인 물론 제가 학교 휴학을 하고 예, 회사를 들어가고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만화 웹툰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 만화를 막 그리다가 갑자기 연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학교 선배들이랑 야 우리 이걸로 캐릭터 사업을 하면 어때? 이제 싸이월드에서 뭐 그때 이제 캐릭터 사업에 대한 그 제안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약간 그러려면은 설득을 해야 돼요. 부모님은 한 번도 사업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으셨고 뭐 내가 일을 벌인다. 그리고 아버지는 IMF 때 다니던 직장에서 사장이 이제 그 도망치는 바람에 아버지께서 거의 덤탱이를 쓰셨어요. 그 같이 뭐야 지금은 아닌데 그 당시만 해도 그 공동으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 책임을 지는 거가 있어. 연대보증이세요. 연대보증. 그러니까 이제 집이 그래서 집 가세를 줄여가지고 이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이제 사업을 벌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아예 애초부터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회사를 차렸죠. 나름 잘 됐으니까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30살 넘어서 회사를 나오고 나 다시 웹툰 할래 라고 나왔는데 막상 웹툰 할래니까 너무 막막하고 막연하고 한 4년 동안을 백수로 지냈거든요. 백수로 지내는 동안에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잘 다니는 줄 알고 계셨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수가 되었는데 4년 동안을 속였어. 중요한 거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거다. 걱정을 해봤자 내가 나아지는 건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봤자 나아지는 건 없다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나중에 또 된 다음에 4년 지나서 그 이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 아무 일도 없이 막연하게 좀 있었습니다. 라고. 근데 본인이 지금 보면은 공시 준비를 하시다가 이제 사실 공시라는 거는 안정적인 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됐다라는 건 사실 계약직도 정직원이 아니니까 좀 불안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하면 그동안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고 부모님이 원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어떤 그 길인데 그걸 내가 배신하고 어떤 내가 다른 걸 하게 된 거야. 그렇다고 했었을 때 내가 이제 과연 이것이 옳으냐 뭐하냐 어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만큼은 이미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했다면은 여기에 올인이야. 해야 돼. 가야 돼. 그래서 자꾸 왜 뒤를 자꾸 돌아봐. 그렇잖아요. 뒤 돌아본다고 내가 여기를 안 가? 그렇잖아요. 뒤를 왜 돌아봐요 자꾸. 이미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거는 결과는 이번 달도 나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할 거고 다음 달도 이 회사에서 일을 할 거잖아요. 걱정을 여기서 해봤자 난 똑같이 다음 달에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할까요? 굳이. 그렇죠. 부모님한테 이제 들킬 것 같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 정도는 있으면 좋죠.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이거를 왜 선택을 했으며 나는 이게 왜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나 솔직히 고시공부 계속하고 있었는데 너무 막연한 것 같고 힘들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했는데 나는 이거 하면서 돈도 벌고 아, 나 되게 너무 지금 만족감을 느낍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이 뭐 집을 나가라고 하겠어요. 나를 뭐 죽이기를 하겠어. 때리기를 하겠어.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부모님은 살짝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뭐뭐 하고 하겠지만 실망도 좀 하고 해야지. 부모님은요 약간 좀 실망을 하기 위해 죄송합니다만 저도 부모잖아. 나도 이제 부모님과 할 말이 있어. 내 자식이 나 실망시킬 거란 생각하거든요. 실망도 하겠지. 내가 얼마나 뭐 내 뜻대로 되겠어? 난 실망할 짐이 이미 좀 예견하고 있어요. 수많은 실망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잖아. 부모님도 솔직히 나도 그래. 뭐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 부모님이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망하는 것도 사실 부모님의 어떤 책임 중에 하나예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은 실망하는 어떤 의무가 있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한데 좀 냉정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 삶은 내 삶이고 부모님의 삶은 부모님의 삶이니까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했던 행동을 내가 책임지고 아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 아 이 길이 아니었네 하고 할 때 아 울면서 엄마 아빠 죄송해요. 아 내가 이 길이 아니었나 봐요 할 때 부모님이 어떠하겠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또 등 두들겨줘요. 처음에는 뭐라고 하겠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녀석아. 하지만 내가 울면서 후회한다고 하면 부모님은 또 거기에 대고 또 등줄기 중에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금 선택하신 길이 옳다 생각하고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또 사연 보도록 할게요. 나 목마르다. 나 물 좀 갖고 올게요. 아, 됐습니다. 아, 무슨 얘기 했었어요? 지금? 자, 다음 자 사연 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몇 시야 근데? 시간이? 벌써 2시? 거의 3시가 다 돼가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정말. 아, 오늘 날씨 진짜 좋지 않아요? 밖에 날씨 미쳤던데. 여러분 밖에 좀 나가서 하늘 좀 보세요. 예? 2022년의 가을 하늘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볼 날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올해 이걸로 끝이야. 얼마 못 봐. 나가서 봐도 되잖아. 밖에 나가서 거리 공원에서 탁 귀에 탁 이어폰 꽂고 응? 탁 이렇게 이러고 탁 핸드폰 봐봐. 어? 옆에 탁 이렇게 해서 안테나 다 뽑아가지고 이어폰 꽂고 이런 거리 거느러 봐봐. 응? 자 갑니다. 아 데이터 살짝 묻는다고? 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됐어요. 전 20대 남자고요. 절친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예요. 그렇게 남, 둘, 여, 일 셋이서 친했는데 그 둘이 사귀게 됐습니다. 낙동갈 훈제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저 이제 예전 같은 사이로 못 돌아갈 거란 생각에 너무 심란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흔치 않아요. 흔치 않고
이런 경우가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서운해. 이거 되게 서운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서운함이 있냐면은 그동안 나는 셋이서 똑같은 어떤 비율로 어떤 인격으로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남녀를 떠나서 우정을 쌓고 있다 생각을 했었어.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그때 둘이 같이 왜 아 그럼 그때 둘이 같이 입고 있던 왜 둘이 같이 옷을 입고 왔지 하니까 커플룩이었나? 가만히 있어봐. 아 그때 왜 나한테 먼저 가라고 그랬지? 아 뭐야 둘이 따로 영화 보려고 그랬던 거야? 뭔가 이런 생각들이 퍼즐이 맞춰져. 자기가 그동안에 뭐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던 것들이 이제 맞춰지면서 그 순간 뭔가 막 내가 자괴감이 빠직빠직 들거든요. 아 이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 엄청난 이 배신감이 들거든.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는 어떤 그동안에 알쏭달쏭했던 행동들. 아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둘이 사귀게 될 리가 없잖아. 그동안 계속 어떤 시그널이 있었겠지 둘이서. 아 당연히 예전 같은 사이로는 절대 못 돌아갑니다. 예전 같은 사이는 이제 없어요. 왜냐? 둘이서 계속 사귀어도 문제고 둘이 헤어져도 문제예요. 이미 끝났어. 이 셋의 커뮤니티는 이제 끝났습니다. 세상의 커뮤니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란하고 답답할 정도다. 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이제 20대시잖아요.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을 거예요. 앞으로. 수도 없이 겪을 거고 살면서 어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 찌질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 민기라는 친구가 다른 애들이 막 무슨 미팅을 하네 뭐 소개팅을 하네 주변 막 그 여자에 막 관심이 있을 때 아니 왜 여자를 만나지? 아니 왜 스타크래프트 하면 재밌잖아. 우리끼리 되게 즐겁고 행복한데 왜 자꾸 저렇게 여자를 만나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저도 그랬어. 대학교 때 애들이랑 같이 클럽을 갔거든요. 같이 클럽을 다녔는데 솔직히 저는 진짜로 클럽 가면은 제가 뭐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뭐 여자나 특히나 너무 그냥 거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춤추고 애들이 막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어느 순간 되니까 막 갔더니 무슨 뭐 거기서 막 이성을 만나고 막 이성 친구가 생기고 막 이래. 애인이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그게. 아니 우리끼리 되게 재밌게 잘 놀고 있었는데 왜 아니 이걸로 왜 충족이 안 돼? 아니 왜 부족해? 우리의 우정이라는 걸로 왜 부족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때문에 순수함이죠. 예, 순수하고 우리가 보통은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관심과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좀 터부시 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20살을 향해 가는 10대는 무조건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거나 아니면은 예? 그렇잖아요. 어떤 그것에 대해 모든 게 꽂혀있어.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해 요소는 모든 것이 악이야. 연애도 마찬가지고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악으로 하나의 이제 규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스스로가 그 부분을 거세당해. 이성에 대한 관심도 거세가 당하고 모든 게 거세 당해. 피가 끓는 청춘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세를 당하게 되면 뭐 어떤 인성이 보내되면은 아 우정 그리고 이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이제 그게 이상한 데서 터지거나 정말 이상하게 터지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게 아니면 정말 그거에 대해서 거세를 당해서 내가 그냥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어떤 그런 하나의 그냥 20살짜리 성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이 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리여리하고 착해. 다 착해. 그런 애들 보면 진짜. 그리고 되게 순수하고 순진해. 어, 진짜.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예, 많아. 어.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 또 주변에 보면은. 응? 안 그런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걔네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내가 뭔가, 적응이 안 돼. 쟤네들하고 같이 뭔가 있다가 나는 저기 싫다고, 심지어 내가 싫다고 느껴. 야, 무슨, 야,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게 게임하고, 우리, 어? 이렇게 롤 같은 거 하고 얼마나 재밌냐. 근데 왜 이성을 찾아야 되고, 자꾸 이성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고 스스로가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당연히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당연한 정서거든요. 이성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막 누구한테 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당연한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의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게 깨어날 거예요. 그걸 깨어나야 되고 그래야 돼요. 왜냐면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다라는 거. 남자 여자가 있으면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좋아하는 거다. 우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나는 우정을 생각을 했다 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상 뭐 그럴 수 있죠. 진짜로.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 생태라는 거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한 심정은 너무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심심한 위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한 거 아니야. 심심한 거 아닙니다.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라는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진방생입니다.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웹툰 작가가 꿈이어서 퇴근 후 그리고 주말에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웹툰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야? 퇴근 후 그리고 주말에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웹툰을 안 그린다?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 그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크로키도 하고 일러스트도 그리고 이것저것 그리는데 웹툰만 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둔 스토리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글로 써둔 것도 많은데 콘티를 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콘티를 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살짝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른 웹툰 작가는 일주일에 어떻게 완성하는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들은 다 어시스겠지만 점점점 무튼 쓸데없는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제 고민은 어떻게 웹툰을 완성시키느냐입니다. 콘티 짜고 러프하고 선왔다고 채색하고 명암하고 이런 이론은 알겠는데 본인이 이 정도가 완성이다 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까? 김풍 작가님이라면 심은수 작가님 옆에서 웹툰을 완성시키는 기준을 많이 봐오셨을 테니까 좋은 대답이 나오시길 거라 생각합니다만 아, 왜 킹받지? 말투가? 내가 킹받게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완성이라는 기준이 뭘까라는 것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웹툰을 그리는 걸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먼저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완성은 이제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고 내가 봤을 때 이 웹툰의 완성도가 뭔가 좀 탐탁지 않다라고 스스로가 느꼈을 때의 이제 질문이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내가 웹툰을 그릴 수 있을까? 그림은 그리는데 사실 웹툰이라는 것 자체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야기를 쓰는 거지 일러는 그림이죠. 예.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두 개가 짬뽕이 된 거이다 뿐이지 짬뽕에서 웹툰이 된 거지 둘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에요. 예. 예를 들면은 이거죠. 셰프가 있어요. 요리를 하는 셰프님이 있고 그 셰프님이 요리를 하는 그 뭐
물고기가 됐든 뭐 거기에 있는 뭐 농산물이 됐든 농부가 있고 어부가 있어. 이 둘이 같아? 다르잖아요. 예. 근데 두 개가 잘 만나야 좋은 요리가 탄생하잖아요. 그죠? 예,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림을 그리는 건 좋아해. 예, 그림은 그리는 건 좋아하고 이것저것 그림을 막 그리지만 이제 웹툰이라는 자체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글로 써둔 것도 많은데 콘티를 짜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뭐 제가 직접 만나뵌 건 아니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 내가 어떤 생각이 있어. 생각이 났어. 아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이런 소재 어때? 나 들어봐봐. 얘기를 해. 친구들도 야 너무 재밌겠다. 그려봐봐. 너 그런 웹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콘티를 짜거나 이야기 구조를 갖췄을 때가 되면은 이거를 이제 구체화시켜야 되잖아요. 구체화시키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재미없는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그 기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아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분이 들면은 내가 되게 그동안 들였던 어떤 이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 들인 시간, 내가 처음에 기발하다고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 이 아이템, 이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게 보일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걸 내가 쥐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이 약간 좀 뭉뚱그려서 이 뿌옇게 되어 있는 요 덩어리가 되어 있을 때만 행복한 거 이거 갖고 있으면 요거 나중에 크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심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갖고 있는 때가 있었었고. 예. 근데 그걸 이제 내가 해상도를 높여가면서 완성도를 쌓아가는 것이 이제 그 과정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부딪혀 봐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뭐 비단 뭐 웹툰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예. 그림을 그려서 잘 아실 텐데 그림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대충 외곽선 따고 막 톤하고 약간 대충 그렸을 때가 더 그럴싸해. 왜냐면은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성에 대한 상상을 어렴풋이 하거든요. 뿌옇게 되어 있는 저해상도의 사람을 보면은 잘생겨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막 그래. 진짜로. 왜냐면 나머지 내가 상상하잖아요. 상상으로 가장 근사한 사람을 상상하게 되니까. 근데 점점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아 실망하게 되고 이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만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한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생각이 기발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 네? 내 이것이 이 이야기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를 항상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은 이야기를 완성시킬 수 있는 내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재능이 생깁니다. 예. 이제 재능이 없습니다. 이 스킬이 생겨요. 이 스킬. 이 능력이 생겨요.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능력. 이걸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만나도 나는 이제 이걸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예를 고스란히 여기서 또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집 근처에 집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1km 밖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간다는 걸 상상했을 때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1km 지하철역까지 좋아. 지하철역 아니어도 좋아. 한 1km 되는 내가 처음 가는 길이 있다고 쳐. 지도로 봤더니 처음 가는 길이야. 있을 것 같아. 간다고. 왜? 나 1km 정도는 내가 걸을 줄 아니까. 나 걸을 줄 아니까 걷는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하더라도 지도를 보면 내가 갈 수가 있어. 왜냐? 나는 걸어봤으니까. 걷는 건 내가 할 줄 아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어떤 뭐 준비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 거야.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내가 이야기가 생각이 났고 모범했었을 때 이거를 계속 써보고 하다 실패하더라도 계속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지어보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이거를 마무리 짓는 거는 마치 내가 처음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니야 그거는. 오히려 막 깡총 걸음으로 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무슨 뭐 삼보일배 하면서 갈까? 뭐 별 어떻게 재밌게 갈까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가는 건 문제가 아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프로 작가가 되느냐 아마추어로 남느냐 약간 이제 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두려운 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를 넘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그걸 두려워 그걸 깨야 돼요. 예. 그래야지 웹툰 작가가 됩니다. 네. 아, 됐습니다. 자, 다음 또 사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뭘까요? 자, 딸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었어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16주 임산부입니다. 다음이 아니오라 16주가 지나 아이 성별이 나온 상태인데요. 아들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저 알게 모르게 딸을 좀 바라왔나 봐요. 듣자마자 살짝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공주옷도 입히고 싶고 나중에 커서 딸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로망이 있었던지라. 물론 아들도 너무 예쁘긴 하겠지만 살짝 서운한 감정이 들어 전무님께 아들의 사랑스러움과 아들의 장점을 듣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무님의 꾸리 자랑을 들려주세요. 아, 저도 똑같았거든요. 딸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딸인 줄 알고 딸로 마음을 먹고 있었죠. 저랑 처랑 그랬다가 아들로 바뀐 거예요. 아들이 그 뒤늦게 이게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간 이제 마음 속에서는 아 내 딸을 잃어버린 기분이. 딸이 없어졌어. 그리고 약간 낯선 아들이 나타난 그런 기분이었어. 진짜로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랑 아 뭐지 막 그런 기분이었어. 솔직히 저도. 그랬는데 이제 막상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미칩니다. 예, 미쳐요. 딸은 제가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아들놈이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뭐 아들딸이라고 해서 뭐 아들의 특별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이게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눈이 쫙 열리는 거야. 예. 제 눈이 무슨 얘기냐면 애가 없을 때만 해도 나 혼자 제가 원래 비혼주의자였잖아요. 예. 비혼주의자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 살다 나 혼자 죽으면 그만이지. 이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예. 이 생각 갖고 살았어 그냥. 그냥 나 혼자 살다 나 혼자 죽고 그냥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이 아이는 나보다 어쨌든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심지어 나랑 닮았어. 나의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 이 아이가 나를 보고 웃네?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떤 반응을 해. 이 아이의 세상의 전부는 나야. 그렇잖아요. 이 아이의 세상의 전부는 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면 어떤 정말 동기화가 돼요. 동기화. 아, 너무 귀찮아서 하진 않았던 거를 막 기저귀를 매일같이 갈고, 아, 똥기저귀 갈고, 아, 밥 먹이면은 막 트림 시켜주고, 이 귀찮은 행동을 남의 아이디어였으면 못했어.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하게 되는 거야. 안 귀찮아. 이게 안 귀찮지는, 안 귀찮게 느껴지는 어떤 그 놀라운 어떤,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눈이 이제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가 생겼어. 그동안 미래라는 게 없었다가 미래가 눈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기한 경험입니다. 이거 되게. 예. 이러면서 별 생각이 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도 나를 자기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아이가 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은. 왜냐면 이 아이가 아직은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거의 저와 제 처가하는 데 반응에 거의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지껏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라는 거를 느껴보게 됐고
야, 이걸 안 느껴보고 죽었다면 나 어떡할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어떤 굉장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했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가 좀 들었고 내 삶이 이제 좀 권태롭고 이런 와중에 이제 새로운 친구가 생겼잖아요. 나만 바라보는 그런 게 생겨나니까 이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내가 그리고 이제는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새로운 걸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내가 뭔가 서툴고 배우게 될 때 젊음을 되찾게 되거든요. 네. 지금 제가 아직 완전히 이게 초보다 보니까 육아 초보다 보니까 지금 막 몸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막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애 안 울리려고 별짓 다 해보고 막 한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돼. 이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다시 머리가 재조합되는 거 있잖아요. 머리가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그동안 딱딱해졌던 머리가 다시 날랑말랑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다? 너무 땡큐다. 너무 고맙다. 아이가 왜 어른의 스승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걸 아마 이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들은 그리고 딸은 솔직히 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를 보면은 이 아이가 그냥 지금 되게 크거든요. 머리가 되게 커요. 제가 규리가 지금 머리가 좀 큰 편이에요. 네, 머리가 큰 편이다 보니까 어깨랑 머리는 거의 이렇게 일자형처럼 보이는 것 같아. 어깨랑 머리 크기가 똑같은 것 같아. 굉장히 몸도 두껍기도 해요. 근데 팔이 좀 길어. 거의 저랑 똑같은 체형입니다. 제 체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보고 있으면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행복감이 들어요. 지금도 빨리 집에 가서 아이랑 놀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 남들이 봐도 까와이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무 까와이해. 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보통 우리가 관점이 사실 요즘에 그렇잖아요. SNS나 뭐 어떤 이제 사회가 우리가 남들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잖아요. 이제 남들이 봐서 행복하다, 남들이 봐서 부러워한다, 남들이 봐서 좋겠다, 남들이 봐서 이쁘다, 잘생겼다, 어떤 이런 기준에 나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나만의 것을 점점 잃어버리잖아요.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이게 가치 있다 생각하는 데는 잃어버려요. 근데 내 자신만큼은 남들이 생각보다 좀 별론데요. 못생겼는데 뭐 할 수 있어 속으로는. 근데 나한테 너무 예쁜 거예요. 나만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 이거는 뭐 그 누구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그죠? 어떤 그런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것도 또 배우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왜냐면 나도 애 없을 때는 남의 애가 뭐 귀엽고 말고 뭐 귀여워도 뭐 그런 거라 그러거나 말거나 뭐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어 진짜 솔직히. 지금은 남의 애기들도 다 보여. 남의 애기들도 보여. 귀엽다. 막 남의 애기도 귀여워, 진짜. 내가 이렇게 남의 아기도 귀여워하는 이런 온화한 사람이 되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마 5년 전에 저가 지금 저를 보면은 나 아니라고 했을걸? 저게 나라고? 에이, 저 나 아니야. 내가 저러고 산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아마 이랬을걸? 근데 지금 내가 이러고 살고 있어. 그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술자리 센스 있게 내빼는 법. 안녕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 늦게 대학 간 새내기 만학도시다. 다름이 아니고요. 사회생활. 작은 학교, 작은 사회, 곧 학교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술자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내향형 인간이라 너무 지칩니다. 체력 이수 때문에 잠을 하루에 10시간 정도 자야 피로가 풀리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서운해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 얼굴을 트기에 술자리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원래 성격과 맞지 않는 광대짓도 술자리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음날 좀 후회하곤 합니다. 흑흑. 술자리 거절을 유쾌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여쭤봅니다. 행복하세요. 좀 이제 잠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간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왜냐면 그런 분들은 잠을 많이 자야 돼요. 실제로. 예. 근데 그
술자리를 가서 어떤 이제 뭐 얼굴을 트고 뭐하고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생활을 술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이제 그거가 있죠. 근데 사실 좀 늦게 대학을 가신 만학도시니까 그러면 이제 더더욱 이제 같은 동기인데 내가 이 친구랑 어울리지 않으면은 이 친구들이 약간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뭐 형이거나 뭐 누나거나 뭐 언니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먼저 열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하니까 좀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어떤 얘기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민은 거절을 유쾌하게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신 거잖아요. 네, 유쾌하게 거절을 한다. 근데 거절을 한다고 해도 미안해, 야, 나 진짜 나 좀 술이 좀 힘든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굳이 유쾌하게 거절을 한다라는 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얼굴을 트기에는 좋죠. 술자리가. 예, 사실 술자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은 좀 치트키예요. 예, 치트키로 빨리 친해질 수 있어. 진짜로. 예, 예를 들면은 한 이 사람과 친해지고 뭐뭐 하는데 한 10번 정도의 어떤 그 만남을 가져야 된다 했을 때 술자리 한 번이면은 그걸 좀 압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예, 술자리를 당연하게 그걸로만 만난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냥 굳이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절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은 유쾌한 거절 방법은 없어요. 예, 오히려 유쾌하게 거절하잖아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뭐지? 굳이 누가 꼭 나오래? 왜 자꾸 저렇게 뭔가 나올 것 같으면서 저렇게 뭔가 좀 저럴까? 오히려 알쏭달쏭하게 하는 것보다 야, 나는 진짜 나 진짜 미안한데 나 하루에 10시간 정도 자야 돼. 왜냐면 나는 그래야 좀 피로가 좀 풀린다. 야, 나도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좀 이해를 해줘. 라는 어떤 그냥 솔직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느덧 그것이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잡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술자리부터는 알아서들 얘기해줘요. 예를 들면은 저 형은 좀 많이 자야 돼. 저 형 왜 술자리 형 왜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저 형 원래 좀 잘 많이 자야 되니까 우리끼리 술 한잔 하자가 될 수도 있어. 네, 진짜로. 근데 오히려 이게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갈 수 있거든요. 갑자기 이러다가 어느 날 술자리에 나도 쓱 껴요. 형 웬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러면 야 나 어제 잠 많이 자가지고 오늘 좀 괜찮다 컨디션. 오히려 더 반가워해. 캐릭터가 이 형은 잠을 많이 자야 되고 술자리가 좀 피곤해하는 캐릭터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나와서 술자리에 와 있네. 반겨줘. 그렇잖아. 누가 불렀냐라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이씨 누가 불렀냐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상처받아. 그러니까 형 졸리지 않으세요? 안돼 그런 얘기 하면 안돼. 형 피곤하지 않아. 안돼 왔으면 반겨줘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이걸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서 아예 애초부터 나 약간 좀 이런 캐릭터입니다. 이해해 주세요라는 거를 좀 일찍 깔아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자, 아이고. 다시. 아닌데? 날라갔나?
도와줘요, 태환 씨. 헬프. 어떻게든 여기 없어진 것 같아. 고민 상담소 이게 맞나? 어때? 나도 모르게 엑셀을 눌렀나? 헬프.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손이 뭐지? 그런 뭐 빅핑거라 그러나? 예,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엑셀 눌렀나 봐요. 나이가 들면 원래 좀 그래. 이해해 줘.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을 좋아해요. 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마지막 사연이에요. 학교 선생님을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전무님. 저번 침펄풍 연애 상담소에서 저번 침펄풍 연애 상담소에 보냈던 고민을 다시 보냅니다. 아, 그때 채택이 안 됐나 봐요. 저는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입니다. 아, 성별을 알리지 않았어요. 곧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저에겐 엄청난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연애에 관한 고민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께 담당하는 과목 점수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잘 나오며 자연스레 대화할 일이 늘었고 당연히 급속도로 어색함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모교에 진학하기 위해 나름대로 치열하게 공부했고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난 지금 저는 그 학교에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을 정도의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학교 가면 나중에 자신을 찾아오라며 밥을 사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쌤들이 말씀하시는 스승의 날 약속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제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년에 과연 선생님께 제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친한 스승과 제자 사이로 남는 것이 나을까요? 아, 풋풋하다. 아, 풋풋하다. 너무, 너무 풋풋해. 아, 내년에 이거 지금 이 글을 눈뜨고 보실 수 있겠어요? 나는 닮고 싶네. 내년에 이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겠어요? 아, 나 지금 약간 지금 이게 지금 박제거든요. 아, 물론 이제 누가 썼는지는 제가 익명으로 지금 해놓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 지금 아, 이걸 보면서 아, 나 되게 풋풋했다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아, 나 못 보겠어. 내가 저런 글을 왜 썼지? 이렇게 될지에 대해서 좀 되묻고 싶습니다. 네. 너무 제 얘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네, 제가 약간 좀 짓궂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예. 네, 그런데 일단은 너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선생님을 좋아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게 모르겠어요. 외국도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미국 드라마, 미드 같은 거 보거나 이제 하이틴 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거의 없지. 보통 또래들한테 느끼고 뭐 또래들의 어떤 고민 같이 뭐 졸업 파티에 가가지고 뭐 졸업 파티에 그 파트너로 뭐 한 해 만에 뭐 이런 이야기가 보통 주로 이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대는 연애나 어떤 이성에 대한 관심을 하면 그건 악의 어떤 근원이다 라고 치부하는 어떤 그런 풍토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완성형에 가까운 어떤 그 성인? 어떤 이성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거기에 되게 마음을 꽂히게 되고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미술학원은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예, 미술학원은
원장이랑 졸업 학교 학원을 나온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고 거기에 자기 가르쳐주던 선생님하고 연애를 하거나 또는 원장님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는 경우가 저는 제가 아는 사람만 한 5명 되는 것 같아요. 5커플 되는 것 같아요. 미대 입시가 특히나 그게 심해요. 왜냐하면은 대학교를 가는 지금 고3 학생이잖아요. 대학을 가는 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목표고 그때는 눈의 시야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시야가 이렇게 좁아야 돼.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야 된다고 내가 지금. 그럼 이렇게 되는 어떤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보는 어떤 그 근데 그래서 내가 호르몬 때문에 내가 피는 끓겠고 예. 관심은 가고 눈은 시야는 요렇고 이러다 보면은 약간은 평소에 나답지 않는 또는 평상시에 내가 어떤 되게 모든 것이 눈이 넓은 시야에 내가 하지 않았을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특별하게 보일 때가 많고 거기에 내가 좀 일부러 더 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쏟는 내 자신 너무 갸륵해 너무 순수해 아름다워 사랑이야 어떤 이런 감정을 스스로가 더 부여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예. 그게 근데 그게 뭐 나르시즘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예, 누구나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혼자서 이거는 대놓고 얘기를 못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 아, 얼마나 스스로에 대한 이 애절함도 있어. 그렇잖아요? 예. 곧 수능이 되고 대학을 가면은 이제는 선생님과 이별을 해야 돼. 또 가슴 아픈 이별이 될지 또는 아 이걸 이 인연도 이어가고 싶어.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참 되게 로맨틱하잖아요, 나름.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품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순수함.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 대학을 만약에 갔어요. 갔는데도 이 마음이 변치 않으면 다행인데 또 보통 변하거든요. 예. 안 변해도 사실 문제야. 얼마나 어떤 그 이성을 만날 접할 기회가 없었으면은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뭐 그게 뭐 순정일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렇게 해서 결혼한 경우도 있으니까 예, 봤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변하는 어떤 기회가 오기를 제가 좀 바랍니다. 네. 막상 가고 이제 막 OT도 가고 MT도 가고 뭐 학교에서 조별 활동도 하고 밤새 작업하다가 옆에서 뭐야 뭐 같이 뭐 하다가 오빠 같이 우리 뭐 매점 갈래요? 그렇다 나 뭐 오빠 아니지 동기지 야 누구야 나랑 같이 매점 갈래? 매점 나 막 같이 학식 먹다가 뭐 이런 거 이러다가 이제 슥 분위기 아 내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 아 막 아 부끄러워 막 이런 어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나는 그렇게 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예. 아, 아무튼 학식이 좀 많이 비싸졌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본다라는 거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네.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귀엽다 라는 생각하실 거고 그래서 뭐 진지하게 선생님도 막 이성으로 생각을 한다? 뭐 그것도 뭐 너무 다양한 뭐 사랑의 방법 사랑의 어떤 형태 중에 하나겠죠 그것도 있겠는데 그렇게 썼을 때에도 본인이 어떤 그 감정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왜냐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예전에 인간극장인가도 한번 나온 분들도 계세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전혀 어떤 뭐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귀엽습니다. 네. 풋풋하고 보고 있는 이 사연을 읽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되게 풋풋해졌어.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랑들 많이 하세요. 예,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
사람들하고 좀 만나야 돼. 근데 점점 만나기가 싫어지는, 만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돼. 오프라인 만남을 점점 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고, 어느 순간 내가 봤을 때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무조건 막 야 밖에 나 사람 만나라고 하는 거를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대가 변하면 생각도 변해야지 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김풍의 고민 상담소는 이렇게 10개의 사연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눠봤고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방송이 지금 몇 시입니까? 제가 오늘 12시부터 시작을 했죠. 12시부터 해서 쿡방 하나 했고 지금 이제 상담소까지 했죠. 해서 벌써 시간이 이제 3시 반을 됐어요. 3시 반을 됐는데 아 진짜 이게 혼자서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계속 간다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 대단해. 아 말년인 대단한 사람이야. 힘들어 힘들어. 아 커피 토크? 나 커피 토크가 그 뭐 궁금해가지고 뭔지 하고선 제가 봤어. 유튜브를 보는데 기가 막히던데? 1분 이내로 잠드는 컨텐츠는 야 1분 게임이잖아. 1분 이내로 잠들어 보다가. 와 이게 게임이 맞아? 그리고 잘 모르겠던데 게임이 맞아요? 그냥 읽던데 그냥 나레이션 읽는 거 아니었어?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좀 책을 읽어주면 나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물론 그것도 되게 뭐 재미있는 게임이고 뭐 그렇겠지만 뭐 좀 교양 서적을 읽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 책 읽어달라고? 뀨리예요? 우리 뀨리야? 뀨리면 내가 읽어주지. 아 콘텐츠를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이제 뭐 할 게 뭐가 없어. 준비된 게 뭐가 없어가지고 저는 상담소가 좀 되게 많이 할 줄 알았는데 10개를 해도 이 정도 되니까 사실 10개 이렇게 해도 꽤 오래 한 거예요. 상담을 누가 이렇게 오래 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한 뭐 하나를 더 준비할 걸 그랬어. 이럴 줄 알았으면 월드컵은 못하겠어 혼자서. 아 월드컵 지금 왜냐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쉽진 않아. 게임을 하면 좋겠는데 내가 게임도 사실 좀 짧은 게임이 그리고 게임 세팅도 아직 안 지금 안 돼 있어요. 게임이 할 수 있는 세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은 뭐 그거 세팅하고 뭐 하다가 시간 다 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남은 고민.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남은 고민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게 천천히 좀 풀어볼게요. 예. 그 오늘 사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혼자서 이렇게 좀 한번 그 침착맨 없는 침착맨 방송을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재밌었나요? 다행입니다. 좀 뭐 부족한 점이 있었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죠. 예. 여러분들이 이해를 안 하면은 뭐 누가 이해합니까? 제가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예.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또 기회 봐서 물론 이제 다음 주에는 침착맨하고 같이 30일날 궤도님하고 같이 한번 궤도님을 한번 좋은 어떤 시간을 또 기도님하고 좋은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고요.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혼자서 또 이제 방송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읽어야 되나? 뭐 읽을 거 없죠? 괜찮죠? 아 대기화면으로? 아 대기화면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도록 여러분 또 한번 봬요. 안녕. 풍바. 이거 마지막 스크롤 올리면서 뭐 해야 되잖아요. 네. 아유. 저 오늘 어땠던 것 같아요? 괜찮았나요? 네, 좋습니다. 아우. 날씨 너무 좋아요 지금. 아이 가을 날씨 막 미쳤어. 와 하늘 막 구름 한 점 없어. 돌았다 돌았어. 빨리 가서 애기랑 유모차 끌고 나와야지. 빨리 가서 애기랑 뿌리랑 유모차 끌고 나와서 산책해야지. 아 노래방 같은 것도 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이제 노래방도 해야겠다. 지금 하긴 좀 그렇지. 이미 끝났는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서는 무슨 뭐 커튼콜 하듯이 다시 짜잔 하고 나왔어. 자 노래방 노래방 하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나 되게 없어 보이잖아. 준비성 없어 보이잖아. 나는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혼자서 코너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